그러셨죠. 와. 근데 대표님이 그 저기 뭐냐 남순화 시절 때부터 보셨답니다. 와. 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다. 나 잠깐 뭐 듣고 있었던 게 있어서. 네. 진짜 회장님 엄청 좋아하죠. 순위그룹도 보고 그 NSU 때도 다 챙겨보고 막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협찬해 주신 분. 지금 오현아 지금 싸, 와 오현아 지금 화장 고치고 와 진짜 대박이다. 오코디 저기 그 회장님 그 옷 좀 이렇게 해주세요. 회장님 옷이 두 가지가 있는지. 네, 여기 홍 여기 반지에다 걸어라 여기.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부족하실 거인 것 같아요. 회장님 근데 여기가 그 원래는 놀려고 만들었답니다. 예. 방제 걸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갑자기 왜 코디가 바뀌었죠? 아, 아니 왜요? 제가 아니 팀장으로서 그러니까 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으로서 이거 힘들까 봐. 그럼 제가 먹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저장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먹고 와 이기죠. 아니 그게 아니지. 왜 언니가 먹여? 뭐야 너? 너 지금 몇 포야? 너라니. 너 지금 몇 포야? 벗겨 입히죠. 아니지. 아, 진짜 네, 답답하네. 벗기고 입히고 다 해라. 난 필요 없다. 여러분 색깔 좀 맞추셨어요? 아니, 이렇게 민트수? 민트수. 아, 아니, 저 지금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멀리 근데 있어. 약간 핀, 이게 민트가 나은 것 같은 게. 아, 근데 나는 민트가 난 민트의 한 표. 여기랑 좀 잘 어울려. 아, 근데 핑크가 튄다. 아, 민트가 너무 묻힌다. 잠깐 연아 여기 한번 써봐. 바로 시켰습니다. 보고 있어요. 비와가지고 좀 늦게 온대요. 비와. 네. 핑크 그만이 필요한데. 네. 네. 회장님 그냥 앉으세요. 빙수 좋아하시면 빙수도 시켰습니다. 딸기 빙수랑 망고 빙수도 시켰어요. 여기 앉을까요? 이쪽에 앉을까요? 아 진짜. 아 그니까요. 그것도 3시에 집 딱 가야지. 아니 약속한 가야 거라도 중국을 못 가서. 아. 그럼 오늘 일찍 끝나고 가셔야겠네요. 빵 사장님 계속 그거 거기 예약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쇼하십시오. 저번에도 그 아, 내 집이 내일 완전 별반 나거든요. 오~ 와~ 집. 그래서 바쁘시구만. 저희가 대신 오늘 깔끔하고 빠르게 끝내드릴게요. 아니 가는 가요. 가긴 가고 스케줄이 좀 빡세요. 내일 그럼 저희도 알 수 있습니까? 어디 어? 저희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 아 내일 되면 와 근데 대표님 여기 말로는 저 어마어마하시네. 진짜 들었어요. 저도 명함 감사합니다. 뭔가 진짜? 너무 이따 주신다 했는데 와 장난 아니시네. 오. 와 아까 막 만화경이지 뭔가? 아까 뭐였지? 천체만화경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그러니까 제가 세상 그 문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딱딱딱딱딱 알아요. 와 진짜? 나도 이따 봐야겠다. 하나 들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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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아 진짜요? 뭐 들으면 진짜로 너 깜짝 놀랐어. 회장님 실물 한 번도 못했다고. 나 처음 봤어. 뵐려고 기다리시는 거. 그 정도 엄청나죠. 저 할까? 앉으세요. 엔터 일하시는 거 아 그 정도는 얘기했어요? 아 어? 얘기했어? 그럼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알고 지금 좋은 거 같다. 어떻게 하셨지? 근데 이 추측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건 얘기하셨대요. 콘서트 때 우리 다 이렇게 좀 돌게 앉을까요? 방송에서 아 진짜? 안 돼. 아무튼 그렇구만. 이거 듣고 놀랬습니다. 앉을까? 이렇게 민현 팀장님 다 먼저 와요. 올라오시면서 얘기해 주시던데? 다 먼저 와요. 나 DJ 배울 생각. DJ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DJ 순? DJ 뭐 클럽 하고 주시는 배우 배우면은 무대 배워놓으면 무대 한번 쓰게 해준다. 오. 아, 배운다면은 클럽 주시는 거 아니야? 나 근데 나 옛날부터 DJ 배우고 싶었어. 왜냐면은 나이트 때부터 그 DJ들 부러웠거든. DJ 순? DJ 순 좋은데? 아, 내 뭐든지 해놓는 게 끼가 있으면 좋아. 네. 이번에 한 사놔야 되겠다. 와. 배워야지. 근데 DJ면 진짜 좀 잘 어울리긴 한다. 아 왜냐면...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내일 저녁 방송 아 뭐지?
아스토님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그 나중에 그 뭐야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려볼 거고. 어? 뭐지? 아 나도 뭐야 그 원래 저 당마님한테 앨범 그거 하나 냈잖아요. 그거 널 위해. 근데 제가 약간 달달한 그 좀 음원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왔어. 오? 왔는데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좀 수정해 주신다면서 방금 들었는데 나는 들었을 때 그냥 아 몰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어 이번에 이별 노래가 아니라 약간 좀 고백하는 어, 약간 그런 노래야. 그러면은 제2의 뮤비가 나와. 아니 어차피 내 이미지가 있어서 그 노래가 뜰 순 없고 그냥 아 이때 하면 좋은 거니까. 달달한 거면 약간 어떤 느낌? 모든 날 모든 순간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어. 아 이거 눈까지 빠질 거 아니야. 피곤하십니까? 안양눈 괜찮지? 그럼 인공눈물 같은 거 너무 좀 괜찮긴 하죠? 눈에 빠질 것 같은데. 어, 나 눈물 빠질 것 같아. 인공눈물 있는 사람 있나? 없어? 레지킨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고. 그런데 우리 밥 오기 전에 그거 한 시간. 소리 없는 거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연아야 너 아스턴님 한다며? 어, 아스턴과랑 친해요. 진짜? 친하대요. 친한 지인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순위으로 저번에 몇 번 갔었다고 오빠 아니 존나 바쁘지. 그리고 노래를 히트 친 게 뭐야 몇 개인데 지금. 그리고 뭐 워터밤이라는 행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노래 만들어주려고 남순 회장님 만들어주려고 순위으로 방송 몇 번 봤었대요. 와. 아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아무 때나 해줘도 된다 했어. 야, 존나 바쁜 시즌. 남순록엔도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어, 많이 중년층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건 음반이 아니야. 그냥 시청자가 보고 녹음해준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런 거 2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보컬로도 하면. 그런 게 재밌어. 근데 진짜 회장님,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위 그룹 내에서 그런 노래 약간 홍 박사님을 아세요처럼 그런 밈을 하나 딱 내는 거예요. 있는 거나 잘해.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야말로 산으로 가는 길거리. 아, 그런가요? 지금 주어진 거 잘하기도 바빠. 주어진 거나 해. 뭐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려면은 네. 아 근데 진짜 터질 수도 있잖아요. 어?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쇼츠로 다 해가지고. 아 그거? 그러니까 희망은 가지는 건 좋아. 희망 갖는 건 좋아. 그런 것도 그게 뭐 터진다고 생각해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 하다가 누가 근데 그런 재능이 있나? 밈할 수 있는 재능이?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작정하고 만드는 거보다 맞아요. 어,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걸 제가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그거 뭐 누가 챌린지를 몇 번 해줘야 돼. 어 맞죠. 틱톡커들 또 단비도 있고 많잖아요. 딱 해가지고 그럼 바로 너무 어렵게 하면은 그거 이미 잘 안 되잖아. 간단하고 난 진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다 사람이 오 수리를 그 사람 아니에요? 또 만들로 잠깐 떠나와주세요. 그래서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잠깐 떠나있으시면 저희가 다 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혼자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진짜요? 위해서? 아 진짜요? 같이 하면 성공하고 돌아오시면 저희가 잘 닦아놓고 있을게요. 안돼 안돼 저희가 양볼을 활용해줄게요. 어, 그때 진짜 금연에 하면 진짜 맞죠. 잘해줄게요. 혼자는 안 돼요. 다 완전 하나가 치고 오면 굳이 굳이 뭐 이런 거나 그 애초에 그냥 그 밈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들어 작정하고 만들어서 하는 거지 밈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띠아띠 재능 이런 거. 아 아띠아띠 난 아디아디야. 아디아디 춤추고 있고 잠깐만 뭔 소리야. 아띠 생각밖에 없다. 뭔 소리야 뭐 갑자기 아띠예요. 어쩌면 닮았거나 아니 뭐 닮았더라? 아니 닮은 건 뭐야? 닮은 건 뭐야? 아니 둘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누가? 난 진짜 오르나가 열받아. 어? 근데 아띠 저희가 야, 이거 쓸 거고 이게 더 낫는데? 맞죠? 이거 괜찮죠? 어. 그냥 제가 이거 선물 하나 딱 어. 드리겠습니다. 핑크색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검정으로 제가 이거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링크 보내줘. 나도 살래. 아 왜 따라 사요? 따라 사가지고 좋은 건 나눴어야죠. 순위그룹 내에서 왜 견제하세요 이런 걸로. 아 기가 아파. 그 일단 오늘 찍을 신 준비를 좀 아 회장님께 일단 좀 저희 신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은 이제 회장님의 등장 신. 두 대죠. 하나만 끄죠. 네. 너무 너무 나 끄게. 오케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회장님의 등장 신인데 늑대 유혹 보셨나요? 어? 늑대 유혹. 어. 그 신을 찍을 겁니다. 비가 또 마치 보니까 오다 말아. 아니 와 나. 아 그래도 그냥 오는 척만 하면 돼요. 네, 그 신을 찍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예비용 씬이고 두 번째는 카페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씬. 빙수를 먹습니다. 빙수를 같이 먹습니다. 빙수를 같이 먹으면서 딸딸구리하게 너 한 입, 나 한 입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아가 집에 가기 싫다 그래요. 근데 이제 회장님은 밖에서 놀고 싶어 하고 저는 계속 싶다고. 저희 집으로 계속 부를 거고 막 고양이 보고 싶, 고양이 보여줄게, 넷플릭스 보러 갈래 이렇게 하는 거고. 회장님은 계속 밖에서 야외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에요. 네. 결국엔 그러다 여기가 이제 집 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소파에서 마지막 엔딩은 분위기가 내가 설명해야 되나? 분위기가 분위기가 무르 올라가지고 야 그래 몇 차인데 이거 이름 달았구나.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막 그 뽀뽀를 하기 직전까지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야, 이제 이거 좀 똑바로 앉아봐. 예, 제가 여기 앉고 그냥 이게 또 뭐야? 언니 여기 앉아. 회장님 안 보시죠? 됐어. 감. 이해했어. 이해했어. 예.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네. 이제 거기서 딱 또 이렇게 먹고 찍는데 먹고 찍을까? 먹기 전에도 지금 약간 그거부터 찍어도 괜찮습니다. 회장님 편하신 대로. 응, 너 괜찮아. 응. 나도 시간 있어. 그 뷰티 인사이드 컨셉인 건 아시죠? 아세요? 얼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채기 내 마지막 최종 진화예요. 그러니까 최종 진화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재채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질 위기여가지고 딱 엔딩이에요. 엔딩 장면이니까 이제. 알았어, NG 나왔는 데 NG 나왔는 대로 찍으면 되잖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혹시 NG 조금 내도 괜찮아요? 안 돼요. 아, NG 내는 장면 뭐 왜 내야 되는 장면인데? 자기가 그냥 조금 좋아서. 아니. 혹시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혹시 내가 막 걱정이 돼서. 너 대배우잖아. 연기력 진짜 출중해. 뭐 NG는 나도 잘 없었는데. 너 NG 나도 한 번도 없잖아. 나랑은 거의 원픽 찍었어. 한 번에 찍어가지고. 그럼 말해버리네. 일단 아마 여기 위주로 찍으실 듯. 네, 그리고 여기 또 코디가 오늘은 이제 옷코디.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한번 있으면은 앵글 한번 앉아봐요.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 맞아 이거 5분까지 먼저 그래 뭐 하나 찍자. 네 여기 입신 뭐 찍자 그냥 빨리 퇴근시켜드리기 위해서. 오케이 글 한번 볼게요. 네 뭐가 더 나은지. 오 이거 1번 핑크. 형님들 뭐가 낫습니까? 민트가 근데 여기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맞아. 나도 민트. 오케이. 민트가 더 나은 거. 민트로 갈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찍을 수 있을 만한 것부터 먼저 찍을까? 저거 셔츠를 입을래 아니면 그 셔츠를 걸칠래? 흰 티에. 흰 티에 걸치는 게 낫잖아. 그냥 조끼만 벗으시고. 그리고 여기 비치니까 다 빠져야 돼요. 오케이. 거울에 비친 거. 그래 흰 티만 이거만 구물만 벗는데? 아니야 우리가 여기 뒤에 우리가 여기에 다 비춰가지고 저희가 빠져있어야 돼. 뒤에 찍을 때 연아 왜 이렇게 긴장한 거 같죠? 아니 저는 셔츠 다 벗고 셔츠를 입으신 줄 알고서 긴장해 있었는데 야! 아니 너 왜 긴장해? 자 이제까지 촬영만 3분 느낌이 다르네요. 아니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이렇게 측이 없냐 측이? 어? 잠시만요! 나도 있다. 응. 센스. 센스. 이게 바로 팀장. 저도 있었는데. 왜 별로예요? 아 흰티에 입는 게 별로라고. 응? 누가 셔츠 안에 팀이냐는데? 아니 원래 나는 근데 원래 회장님 이런 스타일대로 입으셔가지고 나는 맞아. 이걸 생각하면 나 남친룩 느낌이네. 근데 이거 셔츠로 보면 원래 지금 약간 대학생 같고 좋은데? 원래 이렇게 입는데 아닌가?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냥 시청자분들이 그냥 벗기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낫나 저게 근데 낫나. 나는 괜찮아 보여. 근데 나는 왜냐면 회장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입으셔가지고 그냥 벗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괜찮아 이뻐.
머리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리고 옷걸이 채워주세요. 머리 한번 해주세요. 스타트. 머리 만져도 돼요? 옷코디 헤어. 헤어. 자, 오라 씨는 뭐?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멘트가 회장님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회장님 네. 역할 제가 해가지고 그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해봐. 나 강남순. 강남순. 레디 액션. 자, 걸어갔다. 전화야. 그리고 여기. 딱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연아야 하고 회장님 원샷을 갈 거거든요. 여기 연아야까지만 찍고 그다음 이제 컷 넘어가서 이어서 그래서 오빠야 정치 인사이드인데 그리고 여기서 연아야 하면 오빠까지만 해줘야 돼. 오빠 하고 좀 놀래면서 너 왜 이렇게 좋아? 행복하게 좋아. 아니 좋아하면서 오빠 해야지. 아니 놀래야지 처음에 보면. 아니 이게 내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그래. 그냥 지나가면 잘생긴 남자가 건너따라 온 건지 놀래.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야 우연히 그냥 거야. 뭐 자꾸 연아가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진짜. 넘어가자 빨리. 네 갈게요. 네. 오빠? 나 오늘 너 만나려고 진짜 많이 바꿔왔어. 어때?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뭐야 와 저 새끼 대배우야 진짜. 와 강민아랑 하는데도 와 진짜 쟤는 연기를 해야 돼. 차라리 쟤는 진짜 아다리 맞아서 막 배우 쪽으로 나갔으면 오감다. 혹시 몰라. 아, 맞아. 오감다. 뭐나 갑자기 난리야. 쟤는 연기 연기를 잘하네. 쟤는 아닌 줄 알아. 잘하긴 해. 근데 잘하긴 해 진짜. 잘해. 하나도 어색하진 않아. 여기까지 딱 먼저 촬영해 주세요. 네, 여기서 찍을 수 있는 여기까지예요. 그걸 지금 찍으십시오. 회장님! 인생이 군하고 연기인데 잘하지. 어떻게 강퇴당했어. 누워. 맞는 말인데 왜 강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정을 하네. 얼마졌어. 자, 방금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할게요. 레디. 어 아까 전에 그냥 나 그냥 다 풀어놓는 게 낫고 아까 아, 노우라 그,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거 잠가야 될 것 같은데 다 푸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그냥 빼는 게 낫나 아니 거기까지만 근데 애매한데 그 다리가 너무 짧아 보여요 짧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아니 다 푸는 게 낫지 않나 다 풀러요 비 오고 좋네 오 좋다 좋아, 재현성 자, 갑니다. 아, 이거 들어오는 신부. 들어오는 신부. 여기서 걸어들어. 아, 이거 대사를 알려 뭐였지? 연아야. 아, 너 좀만 이해해줘. 연아야. 그리고 여기서 연아 오빠? 그 전신이. 까지만 찍으면 돼요. 아, 오케이. 네. 들어가서 연아야 하면 오빠 네. 하고 끝. 대사는 연아야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존잘인 거 알아야 돼. 내가 존잘인 걸 알아야 돼? 응. 네. 왕자병 걸리나, 이제. 네.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뿌듯하게 오셔야 돼. 자, 카메라 롤! 시합 첫 번째 씬 레디 액션 하나 어? 컷! 좋았어 근데 천둥이 크게 쳤어 그러니까 천둥이 좀 크게 쳤어 한 번만 네. 이러면서 천둥 소리 뒤집박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제 책이에요 제 책 그리고 커트 하기 전까지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나 안 돌아봤나?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돌아보시면 안 돼요? 네 다시 갈게요. 레디 액션. 아니 근데 찍을 거면 내 다음번에는 그 DSLR하고 카메라 여유로 두고 아 여유를 두고요? 어. 그쵸. 그쵸. 어 구워지. 아 알겠습니다. 그쵸. 저는 이제 그 방송에 어쨌든 보이는 게 또 좋을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니까. 아, 그니까. 아. 다음에 또 DSLR 갈게요. 네, 나도 갈게요. 이제 생각난 거니까. 아 네. 레디 자 샵 투 액션. 하나 컷! 오케이 좋았어요 이 장면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회장님 얼굴 위주로 찍을 겁니다 어 알았어 네. 같은 장면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아야 하고 오빠 하면은 이제 더 치셔야 되거든요, 대사를. 그 다음 대사가 이게 약간 그 연아한테 여태까지 막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재채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았죠. 집에서 재채기를 엄청 해온 거예요. 연아를 잘 위해서. 잘생긴 사람으로 바뀌어. 연아가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전신에. 근데 이제 그래서 연아를 다시 이게 만지는 거예요, 뭐야? 아, 뭐야 이 새끼? 더 이상해졌잖아. 아니야, 머리를 가리고 있었어. 그냥 사진만 존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씨. 어제 뭐 누구 오신나? 오신 것 같은데. 어? 이거 도달인가? 찍고 먹어야 돼. 아 근데 이거 빙수야. 아. 이거 내가 했어요. 아니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됐어요. 단발한 물결도울 결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야 지금이라도 카메라 갖다 줄까? 지금 이미 이걸로 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또 그럼 화질이 다 바뀌어야 돼가지고. 네. 스타트. 이상해졌다. 아 이 새끼야. 근데 지금 괜찮아. 아 이제 잘라해. 자른다. 내일 또 출근하지 마. 아 잠깐만 무대어 봐. 아니 근데 요 안무를 조금 이렇게 부스스하게 해줘. 아니 거울 줘봐. 거울. 거울. 이나 팀장님. 네? 그 저기 뭐냐 이거. 네. 회장님 나오시는 약간 좀 최고 화질로 한번 싹. 그렇게. 아니 그럼 다른 핸드폰으로 하는 거. 어차피 네. 화질 달라지는 거니까. 고화질이야 지금? 네. 네. 아 크게 차이 없어. 아 그래요? 그럼 해. 크게 엄청 차이 없어. 후면이면은. 네. 괜찮아. 저거 채워. 네, 한번 닦을게요. 아니 아이폰이 없잖아. 아이폰이 없잖아 그러지. 아이폰 그냥 찍어. 아니 근데 색감이. 아니 이미 없어. 이게 나야. 그냥 괜찮아. 아, 오케이. 이게 수 없어. 맞아. 그냥 할게요. 우리 나오겠다 이거. 자,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서? 이게 전날에 연아 여태까지 계속 여자들만 나와가지고 전날에 연아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와가지고 연아야 나 널 위해서 이렇게 재채기 많이 해서 바꿔왔어 이런 귀여운. 좀 귀여워야 돼. 나 너한테 자랑하는 이런 귀여워야 돼요. 약간 나 연아야 너 위해서 이렇게 바꿔왔어. 약간 빵 사장님이 회장님한테 형아 하듯이. 반대 좀 바꿔줘. 우연아 행복.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왔어. 아까 몸이 바뀐 거야? 네. 노력을 했어 이거예요. 이게 누구로? 남순으로. 이게 재채기 할 때마다 바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왔어 자기 위해서 이런. 방금 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못 살리냐? 네. 앉아서 하는 거?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 몸을 만지면서 나 이렇게 바꿔왔어 이런 식으로. 대사는 연아야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왔어. 네 그런 느낌만 주셔야 돼요. 대사는 편한 대로 해야 돼요. 재채기에서 바꿔왔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봐. 뭐 나 몸 존나 좋아. 이런 느낌으로 해도 돼요. 자 몰입하시고 자 남매우 몰입하시고 등장부터 해주셔야 돼요. 다시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연아야부터. 그리고 애들이 막 하셔도 돼요. 컷 할 때까지 자르면 되니까. 자 갑니다. 레디. 잠깐 한 번만 더. 액션. 연아야. 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왔어. 봐봐. 좋아. 잠깐만. 야, 너 왜 카메라 왜 봐? 아니, 안 보였는데? 아니야. 카메라 봤어. 봤어. 아니, 카메라 본 것처럼 나왔어. 좋아. 회장님, 어제 노래 부르실 때 좋아. 아, 이거 너무 고이다. 자 이거 옐로우 카드요. 옐로우 카드. 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여배우 교체합니다. 네. 아 여배우가 지금. 아 대사를 그어야겠다 이거. 이거 대사 드릴게요. 아니야 난 얘들이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배우가 갈피를 못 잡. 지금 고뇌에 빠졌는데. 왜냐면 대사를 저버리면 그 틀에 갇혀져 버려서. 갇히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데. 왜냐하면 난 괜찮아 이런 게.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래. 왜냐면 이게 막 완전 전극이 아니니까. 오케이. 너무 헤매면 그때 드리자. 자, 몰입됐나요? 네. 자, 레디, 액션! 연아야. 오빠? 봐, 나 바뀌었어. 내가 널 위해 바뀌어 왔어. 와. 어때? 오빠?
예뻐. 만져봐, 만져봐. 어때? 좋아? 좋아? 좋냐고.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알았어. 오빠 오늘 뭐 할까? 잠깐만. 아 이거 갑자기 일어나면 앵글 어쩌려. 일어나면 안 돼요, 회장. 이게 딱 여기까지만 보여야 돼요. 여기 안에서 이 앵글 안에서 있어야 돼요. 행복하세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 뭐 할까는 여기서 애드립이야 계속? 그러니까 애드립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치는 거. 내가 얘를 기분을 풀어주는 아, 거. 아, 네. 그냥 대본을 드릴까요? 정해주는 게 나을려나? 대본. 아예. 대본은 아예 정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나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바꿔 왔어 이렇게 하고 연아가 이제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할게 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자. 하루 종일 붙어 있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장님이 영화 보러 갈까?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하면은 이제 연아가 집 우리 집으로 넷플릭스 보러 갈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식으로. 회장님은 밖에서 자꾸 뭐 카페 갈래 영화 보러 갈래 근데 연아는 자꾸 고양이 보러 가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가자 넷플릭스 보러 가자 이렇게 집으로 꼬시는. 준비됐나요? 레디 액션. 연아. 나 바뀌었어. 오빠야? 잠깐만. 너무 국어책이잖아. 나 바뀌었어. 야, 바뀌었어. 아니 근데 그게 귀여운데? 아 근데 이런 게 난 좋아. 오히려. 네. 이게 회장님의 이게... 맛이야. 얘 딱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연아 그러면서 앉아. 고장났다. 고장났다. 지금 몸이랑 입이랑. 아 난 나름 필살기를 썼는데. 필살기라고요? 그 어떤 게? 나 애교를 어디까지 해? 이거 봐봐. 약간 본인 이제 신나서 신나서 좀 풀어. 네, 신나서 좀 풀어주는 느낌. 오케이. 최고다. 네. 와요. 지금 아, 좋아. 최고다. 점점 괜찮아. 짜짜짜 좋대요. 짜짜짜 좋대요. 짜짜짜 좋아. 네, 짜짜짜 좋아. 귀엽고. 네. 쫙 쫙. 자, 레디 액션. 연아야. 오빠? 나 바뀌었어. 봐봐. 오빠. 만져봐. 쫙. 어때? 오빠. 너무 좋지 않아? 좋지.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잘할게. 뭘 잘하게? 어? 어떻게 잘해? 아, 내가 잘할게 오늘. 오늘 뭐 하고 싶어? 난 영어 뭐 하고 싶어. 내가 표현이 자연스럽게 안 되게 너무.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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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앞에 좋은 거 자르고 뒤에 또 쓰면 되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 좋았어. 앞에 거 좋았어요. 와, 야, 너 진짜. 괜찮아. 원테이크로 안 가도 돼. 네. 괜찮아. 근데 몇 번을 만지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풍성이다. 괜찮아. 좋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카드 자기 이 얼굴이 바뀐 얼굴이 자기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자기 몸도 와 얘 몸 봐라 약간 자기 몸이 아니니까 만족스러워서 연아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연아가 좋아하겠지? 라는 그 서브텍스트를 오케이 가지고. 예. 레디 액션. 연아야 나 봐봐 어때? 뭐야 좋아? 어떠냐고 봐봐 어때 좋아? 좋아 괜찮지? 와 너무 좋아 지금 오빠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뭘 잘못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하긴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 오빠는 뭐 할까? 오늘? 영화 보러 갈래? 그 내가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 오빠 우리 집에서 쉴래? 그럼 산책하러 가자 그 우리 집 고양이 네 마리잖아 고양이 보여줄까? 아니 그럼 밥 먹으러 가자 밥 밥? 자, 저기 짬뽕 저쪽에 짬뽕 잘하거든? 내가 집에서 밥 시켜줄게 커피 한잔 할래? 아니 술 먹자 술 오빠 술 집에서 먹을까? 아니 분위기 좋은 데서 먹자. 아니 우리 집에서 먹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이거 자르면 되니까. 아, 너무 좋았어 진짜. 네. 행복합니다. 너무 광철이었어 너무 좋아. 진짜 괜찮았어. 아 정말 좋았어요 진짜. 뭐야 내가 봤을 때 본인 여기에 본인이 만족하시는. 아 만족 못했어요? 어? 아니 만족을 한 게 아니라. 네.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아니 안 하셨어. 근데 이번에 진짜 좋았어. 되게 잘 써줬어 이번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아, 그거 어차피 편집으로 살릴 수 있어요. 중간에 막 같은 거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겠어요. 스타일도 닥쳐. 나 대배우야. 잠시. 여기 처음이지? 대배우라고요? 스타트. 대배우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대배우 심기를 건드린다고? 여기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 대배우 시선으로 가요? 아 맞네요. 제 연기했지? 아 이게 아니라 대배우 시선이면은 이거 맞아요? 아니지. 요 정도면은 기대보다는 짜짜짜 시선으로 간 건데. 너무 오버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그냥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그 전에도 막 다 다 그런 거 또 뭐 어떤 거? 아 나 지금 이렇게 감자는 거 너무 아프지? 그거 한번 갑시다. 이제 게임 그 우산실 한번 갑시다. 하던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로 두 개를 또 찍어볼게. 좋아요. 예. 너무 또 진지하게 가보면 재미없으니까. 아 나 좋았어. 이번에 천천히 너무 오버스럽긴 한 것 같아. 나 모르겠어 아무도. 아니 그 오버스러운 게 귀여운 거예요. 아유 귀엽다. 자 여기 연아가 우산을 들고 있어. 우산 쓰고 있어. 행복하다. 우산 써봐. 행복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타다다다다 회장님이 타다다다다 해서 회장님, 응? 요거 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아까 밥 먹고 갈까요? 아니 바로 가자. 네. 이것까지만 하고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안 와도? 어, 네. 아, 그냥 이렇게 연아 그러고 있어요. 나는 그대에게 빠져버려. 아, 비가 그쳤구나. 회장님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졌어? 내가 봤을 때 내려놨어. 잠깐만 내면에 있던 그 배우 열정이 살아났다 지금. 그러니까. 회장님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어떤 씬으로 할지 설명해야지. 자 설명드리자면은 연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은 회장님이 갑자기 박 뛰어와요. 뛰어와서 이렇게 탁 내려요. 그런 다음에 이 노래가 나올 겁니다. 이 노래가 딱 나오면 버려줘 사랑하게 아 잠깐만 연아야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빠 해야 돼. 연아야를 해야 돼? 네. 오케이. 나 오빠 해야 돼? 아니 여기가 좀 어두운데. 오빠. 저쪽이 낫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여기가 좀 예쁘긴 하다. 그리고 좀 더 클로즈업 하는 건 어때요? 오케이. 전자로 먼저. 여기 좀 예쁜가요? 어때? 예쁘다. 아까가다, 여기. 근데 이게 빛본집이 조금 있긴 해가지고. 약간 효과가 보이긴 한데. 그런가? 아 그래 아 그럼 알아서 해. 나는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어디가? 표현을 냈을 뿐이야. 이쪽. 아 빛본집 있네. 고압 감전주의. 오히려 좋아. 고압 감전주의. 이래도 있어? 빛본집이 좀 있죠. 그냥 아까 거기가. 아까 거기가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쓰레기통 있어가지고. 쓰레기. 야, 오코디 좀 머리 세팅. 아, 잘라. 오코디 못하더라고. 사실만 많아가지고. 아 만져드릴게요. 아! 내려오세요. 아 저 헝클어 좋더라고. 스타트. 딱 하고 제가 음악이 줄어들면 그때 연아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그때 진짜 음악이 들어갈 거니까. 오케이. 예. 아 킹바다 이쁜 척. 오자마자 바로 우산 이렇게 딱 가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갈게요. 여기 있으면 되지. 네. 제가 레디 액션 하면 오시면 됩니다. 레디 액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안 되나? 아니요. 이거를 천천히 올려주셔야 돼요. 아.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이 다 꺼지면 연아야 해주셔야 됩니다. 왠지 한 20번만 낼게.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잠깐만, 노래가 살짝 줄어들면 연아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조금 클로즈업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노래가 줄어들면? 네, 노래가 조금 표정을 그냥 이렇게 약간 하 하고 그 강동원 표정 해주세요. 네, 강동원 약간 표정. 그 약간 그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웃는 거. 예. 네. 아, 그 방 그거 아닌데. 아, 잠시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어깨 동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어깨 동무까지? 어, 어깨 동무 원래 해야 돼. 방금 희번득이었는데. 그거 줘야 감사합니다만. 자, 갑니다. 카메라 롤, 레디, 액션. 아니, 음악이 아니, 줄어들면 심한, 하라니까. 아, 이거 엔지 존나 나. 아니, 이거 어차피 음악 나중에 어. 그냥 편집으로 내리면 되니까. 음악을 깔지 마. 어, 음악 깔지 마요. 그냥 어떻게. 근데 그러면은 회장님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또 그할 수도 있는데. 뭐로 어색해? 그냥 음악 없이 가면 괜찮겠어요? 아, 음악 없이 가는 거? 네. 아, 다시 봐줄게. 오케이. 와, 오. 역시. 어. 감사합니다. 아, 음악 이시 간다고. 아, 그러니까 음악 이시. 음악 이시 네. 해본대요, 회장님이. 네. 음악이 줄어들면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회장님 해보세요. 화이팅! 레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역시 대배우. 네. 레디, 액션!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여기 원래 설정이 연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봐야 얼굴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그냥 연아 보지 말고 이걸 한번 마지막에 제가 연아 보는 거 어때? 제가 보여드려야겠다. 얼굴이 안 보여 지금. 너무 옆모습밖에 안 보여. 그래, 얼굴 이 좀 얼굴이 좀 잘 나와. 그러니까 약간 45도 봐야 돼. 내가 여기 봐야 돼. 그러니까 원래 늑대 유혹에서도 이렇게 하면 돼. 옆에 보면 얼굴이 안 나와. 여기서 싹 가리고. 아, 근데 강동... 저렇게까지 오지 말고 네, 이렇게까지 어, 어, 그냥 이렇게 어깨 정도만. 그냥 씩 내가 강동원이냐. 어. 그러니까 왔는데 어. 그리고 연아가 이 여기 이렇게 어깨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지금 옆 약간 돼. 지금 이게 어. 지금 흰 동자밖에 안 나와요. 옆 모습이랑. 그러니까 약간 이쯤 봐. 이거 잠깐 와봐요. 잠깐만 와봐요. 잠깐 와보세요. 와보세요. 앵글 네. 봐줄게. 봐봐. 이쪽 봐봐. 이쪽 여기 봐봐. 회장님이 이쪽으로 가자. 어, 이쪽으로. 살짝 여기 봐봐요. 아니 반대편 자리를. 아 이렇게? 예, 그게 더 회장님 더 잘 나오니까. 어, 예, 좋아요, 좋아요. 그 여기 여기 이렇게 봐요. 여기 봐봐요. 약간 45도로 잘생긴 각도로 봐. 시선 처리 한번 봐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지랄이야. 아니 전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음흉하게 보세요. 아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표정 좀 어떻게. 네, 그거는 회장님. 아니 그 아니라 잘 표정을 좀 좋고 해요 지금 너무. 오케이 아까 옆모습 말고 45도로 보고 마지막에 약간. 얼굴 잘생긴 얼굴 보여주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연아야. 시선 처리를 언니가 이걸로 손으로 대충 잡아줘. 오케이. 여기 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싹 보면서 연아야 해주세요. 네, 연아야 하고 그 아까 전에 대사 있죠. 그 똑같이 하면 돼요. 소소, 그 소파에서 있던 대사. 대사. 어? 소소방세 표정. 여기서 서서? 여기 서서. 네. 아씨. 오빠야 하고. 네, 좋아요. 45도 각도. 그리고 깝. 그 제 손가락 커피 먹으러 가자라고 해야 돼. 자, 준비됐죠? 커피 먹으러 가자로 하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넘겨야 되니까 어쨌든 이 신도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앉아서 했던 신을 똑같이 하는 건데 장면만 바꾼 거야. 장소만. 알겠죠? 레디! 액션! 컷! 오케이, 좋았어요. 아, 아쉽다. 어. 근데 여기다 보면 연아 얼굴이 가려서. 그러니까 얼굴이 아. 가려서 아쉽다. 여기 밑을 어디서? 잡았어야 됐는데. 밑을 잡으라고? 아, 네. 연아 얼굴을 알려주라고. 아, 아쉬워.
아, 아니, 어떻게? 아, 이거 어디? 아, 그냥 안 웃어야겠다.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서 여기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어, 밑에 잡아야 돼. 아, 그 아, 괜찮긴 했어. 근데. 어떻게 여기 어디 잡으라고? 어디 잡으라고? 그러니까 밑에 잡아야 돼. 밑에 아래. 어, 아래 잡아야 돼. 알겠어. 아니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반대가 더 낫다라고 하신대요. 여기다 반대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아까랑. 아까랑 똑같이. 어, 아까가 낫던 네.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신이 좀 낫다. 너가 이렇게 잡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최대한 너 얼굴 아니라 여기라. 이렇게, 오케이. 어, 그래야 나야. 얼굴 안 가리게. 오케이, 좋아. 그리고 살짝만 웃어주세요. 왜? 내 이빨. 자, 이번에 바로 갑니다. 레디. 그리고 연아하고 그 아까 소파에 있던 대사 있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 어, 갑자기 또 늘었어, 왜, 뭐. 연아하고 여기서 어쨌든 이 신을 계속 이어갈 거니까 똑같. 내가 어떤 대사를 해야 돼? 아까 여기서 앉아서 연아했던 그 있잖아요. 나 바뀌었어. 나 바뀌었어. 뭐 할까? 그 연아하고 그걸 추가하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대사를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연아하고 오, 오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 바뀌었어. 근데 할 수 있을까? 연아야까지 하고 그때 어, 그냥 들어간다는 들어간다는 거 뭐 또 애교를 피워야 돼? 네 짜짜짜 짜짜짜 그럼 많은 걸 시키는 것 같은데 아따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오늘까지 큐! 나 바뀌었어. 어때? 오빠야? 어. 와 진짜로? 그래. 뭐야? 어떻게 뭐야? 오빠 맞아? 어때? 만져봐. 오빠. 응. 내가 잘할게. 뭐야? 그래 이제 잘해야 돼. 응, 알았지? 잘할게. 응. 미안해. 알았어. 응. 우리 또 술 먹으러 갈까? 술? 응. 그거 말고 나 다리가 좀 아픈데 오빠 그거는 집 갈까? 아니 여기 앞에 벤치에서 쉬다 가자 아니 벤치 말고 그 나 고양이 키우잖아 우리 집 고양이 안 보고 싶어? 아,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오빠 그거 넷플릭스 요즘 유행이래 그거 보러 가자 응? 영화관 가자 내가 영화 쏠게 커피 마실까? 커피? 응. 좋다 그래 커피 먹으러 가자, 가자. 응. 캣! 좋았어요. 아, 근데 처음에 이뻤다. 처음에 제일 이뻤어. 좋았어. 이때까지 한 거 중에. 각도 완전 맞았어. 이게 더 나는 저 신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앞에만 쓰고 또 뒤에 붙여도 되니까. 어, 맞아. 최고 이뻤어, 최고. 밥 먹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컨디션만 좋았으면 좀 잘했어. 나도 내가 약간 그. 연기 욕심? 아, 연기가 어색하다는 게 느껴져. 아니, 아니, 최고였어. 어,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잘했어. 갈수록 발전하는 게 느껴지. 그리고 야, 어차피 이게 또 막 엄청 정극인 느낌보다는 그런 게 더 좋잖아요. 원래 약간 펀치식이어서 너무 잘하나요?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야? 네. 다 찍었어? 아니요, 아니요, 더 찍어야 돼. 빙수 먹는 신도 있다니까요. 아, 그럼 근데 밥 먹고 해야 돼. 뭐 일단 드시고. 빙수는 뭔데? 그 카페에 내려가가지고. 이 거기서 일단 데이트 하는데 그 찍고 가자 밥 좀 데이트 한 점을? 아니 그 빙수 뭐 카페에서 뭐 찍는다고 했었잖아 1층에서 근데 그 카페에서 그 먹는 신을 찍는데 일단 1층을 가야 돼 그러면 응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먹고 하던 난 찍고 먹는 게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량인데? 조금 아마 지금 한 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응 나도 먹자 네, 네. 그래가지고 에시피오 회장님 회장님을 위해 계란 후라이를 시켰어요 아 회장님 거예요 어 이거 좀 줄까? 이거 이거 제가 이걸 끄고 저기 걸 틀게 그러면 거기 에어컨 좀 틀어줘 내가 노드들 연결할게요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힘들죠? 아, 나 원래, 아니, 이거, 아, 저번에 됐을 때 그냥 즐겁게 했는데, 나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아. 아, 눈이랑 관절이. 뭐 그거 말고는 괜찮아.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뭘 줘요? 뭐 얽매인 것 같아? 아 좋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기어가지고 다 거절당했어요. 세 군데나. 아 지금 미안하다. 네. 배달. 뭐, 이게 아 배달이? 그 배차가 아예 안 돼서 배달을 못 받는데. 이거 그 두부 추가한 거야. 언니가 뭐 그 많지 어때? 아 좋아. 좋았어? 어. 아니 그 저 뚜껑 하나 줘. 내가 저걸 옮겨줄게. 나들 두부. 여기 어? 뭐야? 나들 두부. 왜? 뭐? 아, 라가 두부? 뭔 소리예요? 나도 두부. 아, 나도 두부. 근데 우리가 사용 진짜 고맙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훨씬 이뻐요. 실물이 이뻐. 맞지? 아, 사진보다 훨씬 이뻐. 그럼 여기 촬영하면 좋겠다. 여기서 막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요. 뭐? 컨텐츠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있잖아. 네. 다른 컨텐츠도 가능하다. 나중에도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회장이 약간 대사를 배추벌레가 아니야. 대사를 지금 다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지정해. 어, 어. 약간 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정해 주는 게 다다다 드릴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애드립이 힘들어요. 근데 애드립 애드립이 그러니까 애교 부리는 애들이 막 이런 밝은 거는 힘든 것 같아. 성급성. 그리고 원래 대사가 언제 끝날지 서로 몰라서 원래 배울 장은 힘들어요 그게. 맞겠네요. 대사가 꼬여. 서로 오디오 물리니까. 맞아. 엄청 어려워 그게. 너무 이기적인 연출입니다. 뭐 이거 좀 먹을래? 아, 여기 입장을 1도 고려 안 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잖아 방송. 그러면 다양한 모습도 나오는. 그러면 배우가 그냥 배우가 말려가지고 연기력이 꼬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MG가 나는 것도 난 방송이 다 잘해요. 그냥 시청자들은 아니 아니 대본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을 한번 훑고 몇 번 세 번 네 번 훑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애드립 칠 것도 나오는데 너무 즉흥으로 다 하려니까 솔직하게 말할까 대본 줘도 어차피 애드립 하고 망합니다. 대본 줘도 못 외워요. 대본 준다고 해서 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본도 어차피 그겁니다. 이제 대본이 없는 게 아니라 대본이 있어요, 맞죠? 응. 대본 어제 해도 보여줬어요. 근데 대본에 상세하게 또 안 나와 있었으니까 대사가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대사를 줄 때 이제 이런 흐름이다 이거 줘야 되는데 아 어렵긴 해요. 정 잘했더라고. 많이 잘했더라고. 그렇죠. 진짜 잘했어. 어저께까지 좀 하고 왔습니다. 나도 있었잖아요. 아 오빠가 어느 정도 큰술 잡아주고 연락가서 먹어먹지만 했잖아요. 그 소리 나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먹어먹지만 한 시간 지연이 형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랬어요. 아 깜짝 놀란 게 어제 저 당직했잖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9시쯤 퇴근한 거. 훈훈하게 얘기하면 고생하니까 훈훈하게 얘기해 준 건데 아 대본이 있어야지 새끼야. 맞습니다. 대본이 뭐 있어야 뭘 보지. 나 FMC 다 해가지고 맞지? 그게 정상 아니야? 이거는 배우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 자 이 말까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직궁으로 암기하세요. 이거는 정말 배우가 정말 이거 던지고 나가도 무죄입니다. 하지만 고생했으니까 오늘 저기 저 교수인가요? 오세영 씨 죄송한데 저를 더 많이 견제하셨어요 자꾸. 아깝죠. 무슨 소리예요. 아까 전에 잤잖아요 방송하고 있었는데. 저요? 아니요? 네. 아, 맞긴 해. 잤어. 맞아. 카메라 라인 잘 골라. 잤는데 방송에 지장은 안 갔어. 오호. 그래? 아니 그만큼 뭐 됐습니다. 당직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는 해주셔야죠. 응? 왜? 뭐를? 아 어제 당직해가지고 안 갔어요. 아 근데 또 오늘 또 일찍부터 만났어. 아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한 10분 하셨어요. 그냥 오늘 운동 안 가십니까? 운동 안 가신데 운동 때문에 또 취소했지. 나 그래가지고 매니저님한테 그거 듣고 있었어. 나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었어. 와 진짜 요즘 너무 수위순이야. 그냥 감찰에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연습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역시. 아니 그래도 순위그룹 우리는 순위그룹이잖아. 운동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얘 많이 좋아해요? 근데 진짜 좋아하고. 얘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왜요? 너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 너 연아? 어, 미나 미나 미나? 댄스팀에서 그래요.
언니 그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춤춰 봐. 좋아하잖아. 우리 다 벼락 끝에 몰려 있으니까 다들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아프지도 지금. 않고. 네. 운동 진짜 열심히. 운동도 저 맨날 1등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왜? 근데 개인 방송은 좀 아파 보여. 아, 그건 맞아요. 이유가 뭘까? 혼자 하면 심심해요. 아,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힘들어. 진짜 힘든 거야. 혼자 하면 사실 심심해. 보이는 라디오로 혼자 하는 거 힘들어. 같이 있을 때 재밌고 같이 말할 사람도 있고 할 것도 있는데 나 진짜 쫄다면서는 멍 많이 때리더라. 먹는 편인데 먹어먹지 마. 먹어먹지 마 안 했죠. 그 빵 사장님이 녹음기 들어서 그런 거야. 아, 미안한데 좀 이게 시청자 기본 시청자 좀 들어오면은 알아서 이게 자기가 머리가 굴러가. 어떻게 하고 해야 되겠다 막 이게 있어. 근데 회장님이랑 단직 이후에 시청자가 좀 많이 보던데요? 그걸 내가 아침에 맨날 잠 안 자고 아침에 해서 그래요. 빈지 아무도 안 필 때 빵 사장님보다 전에 키면 가능합니다. 빵 사장님보다 전에 키세요. 솔직히 미나 부지런하긴 해. 당직 때 또 좀 약간 미나의 다른 모습을 봤다고 사람들이. 맞아요. 약간 쌩얼 보여주고 사람들이 순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너 순한 면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는 연하게 하는 게 훨씬 좋고. 네, 정답은 아닌데 차라리 나한테 욕이라도 먹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욕 먹지 않습니까? 아예 무관심보다는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대본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짰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 원래 내가 대본을 그 대사를 썼었는데 그거대로 진행하니까 더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맞아. 그걸 맞아. 자꾸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맞아, 그거 맞아. 틀리면은 아예 계속 엔진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 소시지도 있어요. 소시지도 드실래요? 아니 말고요. 잘할까? 아, 회장님. 아, 회장 나중에 먹어. 나 알아서 차에 가서 알아서 먹으니까. 네. 아까 전에 분들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뭐야? 그 회장님한테 뭐 말하고 있다고. 뭐 너무 아. 개판이다. 뭐. 야, 감찰이 개판이다.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아까 감찰을 다 개편해야겠다. 회장님한테 말할 거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윗사람한테 보고해야겠다. 에이, 방방도 안 되세요? 아니,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근데 그건 좀 찐텐 같던데. 아, 아닙니다. 뭔데? 감찰의 팀이 개판이라고. 네 언제 개판이라고 했어요?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면서. 아, 그게 없다. 감찰은 그냥. 아, 그럼 네가 한번 책임을 잡아봐. 맞아. 책임이 없다. 벌써. 뭐 나서서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진짜 한번 잡아봐. 감찰 좀 할 수 있잖아. 감찰 좀 아이가 장난이고 아이가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만 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니까. 누군 안 힘들어? 다 힘든데?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힘들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막 아까 사람들이 시험 많은데 뭐 했냐 그리고 막 그런 거 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감찰에 쭉 있던가 그러면. 노래팀이 하고 싶어? 하고 싶겠냐? 노래팀 vs 뭘? 감찰팀 어디 가고 싶어요? 아 나는 솔직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은데 네. 노래팀은 글럽지. 언니 하나만 말해줄까? 노래팀에 오연아 가면은 황배리여가지고 언니 진짜 가능해. 아 냉정하게 그 밸런스도 좀 깨졌어. 왜? 목 상태가 안 좋은 거라며. 난 언니가 목 상태 좋아질 때 못 들어봤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모르겠어. 평생? 아,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졌어? 그건 아닌데. 물어본 거야. 그것보다도 내가 감찰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노래팀 있으면 언제 노래팀 가야 돼? 가면 갈 수 있지. 아, 진짜 다 개인 능력이야. 감찰팀에 있다고 뭐 적게 보고, 뭐 노래팀에 있다고 댄스팀에 있다고 적게 보고 이런 거 없어. 맞아요. 그냥 자기 능력. 자기 능력을 탓하면 돼. 맞아요. 저 근데 오늘 보고 약간 설아가 감찰팀을 왔다 간 게 조금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냥 조금 더 그 깜짝 놀랐어 사실 설아 그 춤 잘 추는 거 알긴 알았는데. 그러니까 포장해 준 거지. 걔 댄스팀에 있었어도 걔는 살아남았어. 맞아 걔는 근데 진짜 잘 춰. 일황이긴 하더라. 사실 옷주랑 같이 추는 거 보고 싶어. 얼마나 더 자기 말로는 이제 옷주 위라고 하더라고. 그 무대가 엄청 살아날 것 같아. 사실 붐바야 좀 기대돼. 아 붐바야 붐바가 진짜 찰떡이야 그 친구한테. 와. 근데 옷주도 약간 그런 춤을 잘 춰가지고 너무 기대돼. 사실 돌아왔을 때.
인정 인정. 둘 다 되게 쭈킬쭈킬 해가지고 거기 의상까지 딱 입고 하면은 진짜 장난 아니지. 남자 아프리카에서 남자 BJ는 약간 좀 컨텐츠가 딱히 그게 없고 막 가정한 거 없으면은 오라 BJ는 약간 좀 날티가 나야 돼. 아. 좀 뭐 욕을 먹더라도 네. 좀 날티가 나지네. 남자는 깨볕바 글렀네. 그니까 차라리 아니면 빵 사장님처럼 바보여야 돼. 날티가 약간 어떤 날티. 아 그건 날티가 아니라 그거는 바보. 날라리 같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양아치. 양아치는 모르겠고 날라리 같다. 약간 놀았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거. 학창 시장 놀았을 것 같다. 저는 화장실 안 놀았을 것 같아요. 네. 남순 옆에 있는 그런 까족까족대는 노는.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 빵 사오는 애. 그거 알아요, 그거. 야, 이거 말하네. 끼도 말하네. 누구 싸운다 하는 애 알아요? 이런 역할. 확성기, 확성기. 빵은도 날티는 안 나. 근데 누나들이 완전 좋아하잖아요. 애교를 많이 부려서 그런가? 애교도 있고 노래도 일단 잘하고. 누나 생겼잖아. 빵은. 에? 반전 매력 있어, 빵은. 어, 반전 매력 있죠. 그래 매력을 넌 본 거야? 많이 느끼고 싶진 않아. 나는 한 번도 매력을 본 적이 없어. 어라나 스타? 저도 누나들 좋아하는데 누나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누나? 그러니까 많이 얼마나 많이 누나? 엄마 걸 엄마 걸. 엄마도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니? 궁금해. 어머니들 튼튼한 스타일이구나. 아 약간 머슴 스타일. 아 말했잖아 김치 다 잘 담글 것 같은. 머슴 같긴 해. 근데 진짜 경로당 가니까 할머니들이 진짜 좋아하시네. 할머니들이 진짜 이런 스타일이 누가 진짜 좋아하셨어. 우리 할머니가 깨비오빠 같은 신랑 데려오라고 막 그러고. 왜냐면 내가 데려가. 뭘 데려가. 옆에 있네 바로. 아유. 원래 비리비리한 스타일보다 약간 잘 튼튼한 스타일 좋아하시니까. 맞아. 오빠 이상형이 뭐야? 안 궁금하지? 일단 너는 안 돼. 아니 지금 누군 거야. 와 진짜 못됐다. 나도 너한테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아 말해봐 말해봐 들어줄게. 입니다. 오연아가 지금 구라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약간 지도 치면서 뭐라고? 아 그냥 딱히 난 이상형이 없어요. 딱히 없는 것도 문제다. 아 나도 내가 딱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재능이 좀 타고나. 저 재능이 예? 타고난 재능 하나 있잖아. 카메라 잘 들기. 아 근데 그거 말고 그 회장님 진짜 저 몇 개월만 기다리시잖아요. 진짜 깨매듭니다. 어? 회장님도 저를 깨매드실 거예요. 나는 너 깨매들었어. 근데 시청자가 널 깨매들어야지. 아 진짜요? 어, 내가 좀 감동인데. 왜? 회장님이 쌀게. 목공했어? 에이 회장님이 깨매들었다잖아요. 나도 내가 머리 아픈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뭐야 근심 걱정 없는 BJ랑 있으면은 네. 나도 다른 듣기 딱 하라 하지. 야, 나도 여기 수능을 하면은 그냥 뭐 알려주게 돼. 머리가 나도 힘들어. 각자 능력을 얼른 키워서 여기 회사니까 잘 해봐야. 그래 난 미나야. 진짜로 미나야 잘하자. 근데 나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채찍질 하냐면은 안주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어. 다 잘하고 있다니까? 뭐 나는 뭐 꾸짖고 남을 할 게 없어. 그게 다 잘하고 있어. 그죠? 그래도 계속 스스로한테 채찍질을 해야 올라가죠. 그 상황이 안주하면은 보여버리니까. 나 약간 회장님 가끔 이런 솔직한 얘기 해줄 때마다 감동받아. 약간 남보지. 이게 약간 이 밤에 그 감직 이런 느낌의 매력 아닐까? 이 맞아. 시간대만 나와. 네. 맞아. 그냥 왜 소수적이에요. 약간 어느 정도 피곤해지고 방송하려고 하고 그런 멘트들이 약간 갬수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너네가 아까 뭐 중간 점검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건 맞지. 상황 따라 하는 거지. 그걸 또 밥 먹고 있잖아. 밥 먹는데 아무 말이라도 해야지 그냥. 근데 이런 멘트들이 좀 사실 힘도 나면 진짜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야 지금 위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아뭐 주시는 거예요?
주주인데 여러분들 스카이 1647 많은 와. 한 번씩 강남 오시면 저희 후식으로 먹으라고 이거 주셨어요. 와 케이크에다 마카롱? 그 아래 카페도 같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응 디저트 사는 거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오시진 않기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기억이라도. 응 그쪽에다 놓을까? 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친절하죠. 이것도 근데 다 갖다 주신 거예요. 오빠 맞아 맞아. 아까 촬영할 때.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근데 뭐 이렇게 뭐 뭐라도 뭐 달아드려야 되니까 배너라도 되게 좀 달아. 마음이 감사한 거죠. 아 마음만 받고 살면 안 돼. 믿기만 안 돼. 나 뭐 많이 먹었다. 어 아니 근데 진짜 안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있는 거야? 변풍선 172개 감사합니다. 감사 화이팅. 화이팅. 농장 언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농장님.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농장아. 농장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 셔츠 입혔습니다. 밤새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나요? 그냥 편하게? 그거 한번 그 물어보려고 한번 기다려서 안 찍고 있었었는데. 남순이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 오케이 그냥 제가 찍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아 그건 귤 팡팡이구나. 아, 귤이 들어가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변수인데? 너 그, 깨빈 DJ 왜 시작했어? 저요? 저는 이제 아, 뭐, 야, 뭘 보고 들어온 거야 돈? 아니요 그러면? 전 관중입니다. 그, 무대가 없어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무대가 없어져서? 네, 저기 이제 개그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 코로나 때문에 극단 출신 네 문이 닫아가지고 그럼 지금 코로나 아 그럼 다시 극단이 안 열나? 돌아가 안 열었나? 아니, 아 아니, 그, 지금 어. 공채가 없어지고 아. 개그 바닥이 좀 다 유튜브로 가고 맞아 주변 지인들도 다 보면 다 유튜브로 가서 그때 개그 막 아 맞아 예전 유튜브에서는 편집하면서 영상 조금씩 나왔잖아. 네 진짜 유튜브가 어울릴 수도 있어 확실히. 유튜브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나는 근데 뭐 그거를 막 거짓말하고 하면서 발목 잡진 않고 네. 너무 유튜브 감성일 수도 있어. 맞아. 아, 안 되겠다. 홍박사 그 느낌. 유튜브 안 해봤어요? 그 느낌으로 뜬다. 유튜브 해봤지? 근데 홍박사 그런 감성이 없다 갔다. 맞아 맞아. 방송도 그렇고. 사람 함부로 그 뭐야 이제 무시하면. 누가 갑자기 잘 돼 있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진짜 그걸로 해서 순육을 말린다. 그리고 이거 진짜 뭐가 터질지 몰라. 맞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도 있어. 맞아. 요즘엔 누굴 될지 몰라. 딱 시그니처 만들어가지고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 진짜 대박 터트립니다. 회장님. 어? 터트리고 말해. 진짜 대박 터트립니다. 뭐를? 그런 홍박사 그런 느낌 좀 구찌구찌 이런 거 어.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춤이랑 춤이 또 심플해야 되거든요. 추기 쉬워야 돼. 어, 추기 쉬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틱톡커들 있죠. 추담비, 뭐 킨담이 해가지고 한번 부탁 사 해가지고 탁 뜨는 거지. 오늘 좀 말만 하지 말고. 춤 수준이 불리 언니도 출 수 있어. 나한테 한번 말... 시켜봐가지고 내가 내가 따라할 수준이면 괜찮. 아 근데 그건 좀 빡세. 구치병도 못 쳤잖아 이 언니. 홍박사도 못 추지 않아요? 언니 근데 난 약간 욕구가 생겼어. 언니를 가르치고 싶어. 왜 오연아를 가르쳐 봤는데 이미 누가 선점했어. 어? 누구야? 아띠. 와. 아 근데 아띠언니라서 죽이네. 근데 난 또 이거야. 못 췄던 사람이 춤을 어떻게 못 추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출 수 있는지. 너 나보고 실패했잖아. 아띠언니는 잘 추는 사람이라서 못 추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이 회장님도 누나한테 또 배우고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뭐를? 리액션이라든지 막 노래 배운다고 하셨는데. 아 노래? 아 네. 노래 같은 건 배워놓으면 좋지. 나도 어, 뭐 애들 강직할 때 그런 거 틈틈이 배우려고 지금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리액션 회장님 한 마디? 내가 앞질러 나가야겠다. 근데 둘이 좀 황별이야. 무슨 실력이? 나는 솔직히 남순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 진짜. 내가 아니 내 아니야. 인정. 나는 아니, 솔직히 나 진짜 놀랐어. 말도 안 돼. 이제 능력이 그렇게 없는지 몰랐어. 와. 진짜 와. 저 진짜 이때까지 BJ들 중에서 아 뭐 아 웃음기 빼요? 어?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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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보여줘. 웃음기 빼. 나 진짜 와 진짜 웃기라고 한 거죠. 내가 아 방송해야죠 방송. 방송? 내가 노래로 그랬다 발렸어 회장님한테.
아 우승기 빼고? 아 우승기 빼고 춤출 수 있다고? 아 순위권 때는 제가 진짜 찐으로 리액션 할게요 그러면. 그럼 그거 우승기 빼고 연습해본다는 거 아니야? 맞아 보여줘. 오늘 보여줘야지. 야 여기도 구라를 엄청 치네. 아 그러니까 리액션 그러니까 띵띵땅땅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연습하면 누가 그렇게 나도 킥드럼 베이스 나도 연습하면 하지 좀 나아지지. 얘는 나랑 캐릭터가 너무 겹쳐. 오자매야 오자매 심지어 입벌구야? 아이씨 야 나 몸이 달그락거리진 않아. 혹시 고양이 건강해. 혹시 흡연은 아니었네. 나 내가 야 우리 엄마 본다고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말해 막 나도 목소리가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담배 폈으면 무조건 걸렸다고. 딴 얘기 좀 해요 딴 얘기 좀. 네 뭐 부모님 보신다니까 내가 나는 덤벙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지. 어쨌든 저는 이제 리액션 좀 연습하겠습니다. 뭐를 하고 싶어? 뭘 어떤 거? 나는 내 최종 목표는 입구요. 나할수 있어. 잠깐 몸매도 다 과연 돼요? 사람 무시하지 마. 할수 있어. 회장님이 그 말투가 너무 무시해. 아 근데 웃기가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난 진짜 솔직히 할수 있어. 맞아 뚫든가 뭐 이렇게. 아까 할수 있어 할 때. 남구요? 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떠주면 안 돼. 나 진짜 궁금해 언니. 남구 보고 싶긴 나 하다. 나 너의 광대가 아니야. 아 자꾸 너 왜 나 광대. 와. 아니야 언니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길래. 저희 방 입구요 네 자리거든요. 오 비싼데. 258 2개. 근데 아무도 안 시켰지? 지가 세 번 했어. 몇몇 동안? 하루 봉이 풀었어. 하루에 세 번 풀렸어. 제가 언제 풀지 모르니까 자주 와주세요. 오, 많이 팔았네. 그 정도면. 아, 뭐, 한정 판매 치고는. 그치. 제가 또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 정토 의상이 있거든. 오, 의상이 있으면 또. 아직 그치? 입어보진 않았어. 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아, 제가 뭐, 작정을 안 해서 그렇지. 아, 별로 안 보고 싶네.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긴 누를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언니. 나 진짜 순위 그룹에서 나보다 춤 못 춘 사람 처음 봤어. 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너 보고 들어왔어. 아 진짜? 자랑도천이다 진짜. 아 이거 연아 보고 와 나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나도 사람들이 황벨이라 그래서 긴장했거든? 아... 근데 긴장이 1도 안 돼. 아 나는 진짜 개그원 여기 보고 진짜로 괜찮은데? 근데 왜냐면 둘 다 개그원 출신이야. 맞네. 둘 다 개그원으로 순위 그룹 들어와가지고 그니까 둘 다 개그원 때 자기가 자랑들하고 착각을 한 거야. 이 정도면 나 순위 그룹 할 수 있겠다 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지.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또 언제 성장 가능성 있어? 맞아 성장 스토리 재밌지. 지금 4개월째 성장 중. 나 5개월째 성장 중이야 언니. 아니 나 감찰 이런 팀인지 몰랐는데. 나는 나의 끝이 궁금해. 넌 4개월 되니까 바뀌었어. 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달라졌어.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연아도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개근 땐 진짜 예쁜 많이 받았어. 하면서. 초반에는 언니들이 다 잘한다고 해줬어. 세영 씨도 초반에 내가 잘한다고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감찰하면서 그래도 연기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잖아. 제 배우. 아니 우리 연기 팀이 없잖아. 그걸 우리 공부를 좀 할 찍을 때. 이스키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있어봐. 10개인가? 너는 오라인만 잘 타. 있어봐 내가 추진하고 있을 테니까 있어봐. 너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열심히 해봐. 이제 살아남아 볼게 그럼. 아 근데 생각보다 연아가 엄청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야. 어? 왜요? 어떤 이미지야? 일 안 할 줄 알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막 난 솔직히 그러니까 내 이미지니까. 그렇지. 근데 일 진짜 열심히 해. 깜짝 놀랐어. 진짜 딱딱딱딱 하고 생각보다 제이예요. 모두가 다 그 얘기 하더라고.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나. 맞아. 티가 근데 진짜 안 나게 뒤에서 열심히 해서. 조용히 해. 아 뭐 시끄럽게 하라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뒤에서 열심히 해서 좀 놀랬어. 앞으로 티 존나 내려고. 아 그러지 마. 아 그럼 비워가면 돼 또. 오케이. 아 그러지 마. 남이 얘기해줄 때까지 기다려. 아 일단 우리가 알아서. 내가 그걸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처음으로 들었어 우리 언니가. 야 4개월이면 적은 거야. 아, 다시 어깨 눌러야겠다. 아, 진짜 한번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잘하는 게 4개월 만에 너 능력을 딴 거 베이비 있다 뭐 인지도 올라가
그러면은 뭐 4개월 동안 진짜 막말로 우리 뒤치닥거리만 했어도 그냥 만족해야지. 그건 맞아요. 그래. 행복해요. 해피 해피. 맞아. 역시 아까 그 이후로 너무 텐션이 좋아졌어. 해피. 난 이렇게 텐션도 진짜 몰라. 애가 표정이 너무 폈어. 맞아. 너 갑자기 뭐 진짜 좋은 일이 생겼지? 어. 생겼지. 어. 좋겠더라. 앞으로도 행복할걸? 왜? 부럽다. 회장님이랑 같이 연기했어요. 아, 그렇죠. 이 시즌 찍으니까. 저는 이제 순위콘 날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부러워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힘들게 요 감찰했어요 지금. 아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양보할 때 양보했어. 양보 당했어야지. 케이크 좀 주세요. 야 나 진짜 힘든 주세요. 힘든 거 했어. 근데 이번에 나는 또 진짜 레전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맞죠? 어때요? 난, 아! 난 진짜 강민아 씨 제일 재밌어요. 나는 진짜 내 인생에 그런 영상을 남기게 될 줄 몰랐어. 네 인생이 무슨 인생인데? 아니 그 이건 진짜 좀 심각해요. 어? 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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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어. 나는 안 하고 싶어. 잠깐 힌트만 줄까 힌트? 힌트? 아 그 정도 감수해야지 민아야. 그래. 팀장인데. 어? 그래. 순위그룹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트는 저번에, 영화에 영화. 아니 저번에 그 레전드 음소거 방송에서 나온 결과물이 한편 있거든요. 그 네. 그러니까 이번에 레전드 그 음소거 너 때문에 한번 웃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음소거 사태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이제 그 아까 뷰티 인사이드와 그 음소거의 결과물이 있으니까 네, 순위권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네 그. 근데 그때 음소거 중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터지긴 했어. 아니 나는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뒷작업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음소거 같은 대참사는 없을 거니까요. 이번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야지. 만나야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게 맞죠. 그런 거에 체계가 안 잡혔다고 말한 겁니다. 좀 맞아. 개새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물결표 그거? 응응 수익콘 때 무조건 웃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야,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케이크 뭐 그래도 주는데 맛. 어 먹어. 네. 맛보세요. 땡. 자 드시죠. 이건 고구마. 먹어봤어요? 아니 보이니까. 이거는 당근, 이거 초코. 초콜라. 나 고구마 너무 좋아해. 이거 그거네. 고구마. 먹어봐요. 전 안 먹었어. 에네스더원님 별풍선 172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화이팅. 더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원님. 그러니까 나 살 좀 쪘어. 오일도 네? 그냥 먹으면서. 나도 요즘 좀 식단 해야 돼. 어디가? 아니요. 네, 저기 아, 없다는 건가? 네, 살이 좀. 전혀. 좀 찌셔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똑같은데? 먹고 싶어서 그런데 먹고 그 맛 좀 표현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 일단 고구마 케이크 너무 달달하고요. 그리고 이 고구마의 진한 맛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아니 왜 안 드세요? 아까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어차피 아까 오믈렛 시켜 먹으려고 했잖아요. 아 그때도 그냥 먹이고 똑같이 후기만 말하고 하려고 했어요. 감칠맛 있게. 어차피 순위그룹 들어오면 살 빠져요. 근데 진짜 아 저는 지금 좀 급하게 뺄 일이 있어서요. 입고도 타려고요? 레전드리 의상 입고? 아, 그렇지 아니라 자꾸 저한테 극대 매기는 사람들 있어서. 아, 야매때요, 야매때. 아, 야매때. 아,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연어도 살 진짜 많이 빼는데, 아직도 맘모스예요. 그냥 표준 받아가야 돼요. 맞아. 녹음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 맞긴 한데, 그래도. 김남희 팀장님도 그렇잖아. 아직도 코끼리예요? 응, 살 많이 빼는데 코끼리예요. 네, 그렇지. 뭐 이 정도인데 맘모스라고 하면 이제 애교로 부르는 거지. 아 근데 원래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랑 그래, 달라요. 그래 부르는 열받지. 아 이게 아 나 위로하는 줄 진짜. 아 나 그래서 아 괜찮아 한입 해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이런 거 사소한 거 처먹으면 살찌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안 처먹고 있잖아요. 그래. 아 그럼 마카롱도 한번 맛을 봐볼까요? 언니 무슨 맛 좋아해? 그럼 싫어요. 아 그래? 그럼 안 먹어야겠다. 뭐 하냐 하나. 뭐 어떤 거? 이거 맛평가 해줄게. 강팀장도 살 많이 찐 거 아니야? 이거는 네. 이건 안 뜯으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들고 가요. 굳이 안 먹을 거야. 왜 싫어 먹어. 그리고 또 빙수 아, 해야 돼서 네. 빙수를 또 먹어야 돼서. 너 살이 안 쪄? 나는... 뺀 거예요 살. 뺀 거 아 진짜? 응 민아가 살 뺀 거야. 진짜 용됐어. 진짜?
네, 첫 오디션 영상 보실? 나 뭐 못해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미녀는 괴로웠고. 진짜? 아니, 여기는 다이어트 안 시키니까. 저는 200kg 가져도 된다 했습니다. 차라리 200kg가 나을 차라리 200kg가 훨씬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맞아. 살 좀 더 찌울게요. 아, 그럼? 아니, 내가 더 말고. 그래서 아니 근데 나도 여기서 그 독단적으로 이게 하면은 아니 근데 저도 그냥 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빠져요 살이 아니 여기 오니까 나 감미가 존나 빠졌어요 진짜. 근데 몸무게는 별로 아닌데 내 얼굴에 맞죠 몸에 안 찌고 그래서 그 1kg가 얼굴에서 빠져서 그게 엄청 많이 타. 얼굴 맞죠 완전 골고루 빠졌는데 나는 완전 얼굴에만 찌고 얼굴에만 빠지고 이래가지고 아 막 그거 알고 있어. 얼굴? 나도 얼굴에 쪄. 얼굴이 좀 쪄. 바로 얼굴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잘한 거. 맛있어? 존나 맛있어. 얼굴이... 근데 나 고구마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말 또 이제 주셨으니까 남기기 전에 그래가지고. 맛있으세요. 아니거든요. 억지로 먹는... 아, 억지로 아니에요. 남기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탕후루 몇 개 먹었다고요? 탕후루를 일단 학사장님의 집에서 4개를 사들고 왔어요. 와... 그거 다 먹었죠? 6개를 시켰는데 4개를 제가 먹고 이가 썩겠다 썩겠어. 탕후루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야, 너 이게 눈썹이 올라가냐 이렇게 들면은? 들어봐. 네. 눈올라가요.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너 약간 눈썹이 힘이 올라가다 지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긴 추천 못 하겠는 게 눈썹에 보톡스를 한번 맞으면 어떨까? 제가 그거 노래 부를 때 표정이 엿 같아 너무. 눈썹 안 올라가게 하는 살짝 미간 이거 뭐 미간 보톡스 눈썹 보톡스 있잖아. 나 이거 남 근데 그거를 잘못 이게 뭐 맞으면은 뭐 눈꺼풀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뭐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추천은 못 하겠는데 한번 잘 알아봐봐. 표정 그 특유의 그게 주탱이를 꽂고 싶어. 그 약간 그 뒤꺼운 표정이라는 그런 게 있어. 꽂히지 마세요. 있어. 아니면 네가 그 표정을 이렇게 좀 연습을 하는 거지. 차라리 보톡스 보다 노래 부를 때 표정 연습. 그래서 콧구멍 넓어지면서. 그래서 약간 재수 없죠. 진짜. 채팅창 속도 와. 지금도 그거야? 노래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어요. 왜요? 그 늘고 있는 거 같아. 늘었어요. 저 처음 들어온 영상 보세요. 그걸 왜 그때 염소였어 근데 처음에. 아 그래? 응. 아 늘었구나 그게. 처음에 노래 한 소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옷에 불리는가 가능성 있겠다 싶어서 온 거구나. 맞죠? 아 또 이제 성대가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나아지면은 잘할 수도 있지. 아니 뭐가 몇일 들었죠? 그게 더 얼마나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실 들었죠? 강민아가 어제 노래 부른 거 봤잖아요. 왜? 강민 불렸잖아. 나 어제 아니, 내가 진짜 우리 춤 못췄어. 처음에 민아 들어왔을 때 춤을 진짜 못 춰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울었지? 저요? 하루 만에 울었는데요? 하루 만에 울었다고? 응. 너무 못 춰가지고. 너 눈물이 있어? 야 맨날 울어 그럼. 눈물이 있네. 나 맨날 그래서 결국 회장님 앞에서까지 엉엉 울었어. 2층에서 회장님 제가 너무 못 춰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울었어? 쳐 이래가지고 쳤어. 울면서까지 쳤구나. 진짜 회장님 울면서 쳤어. 아까 경팀장이 울 때 살짝 눈물 보인 것 같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경두이가 나를 보고 우는 걸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또 쳐다봤더니 또 우는 거야. 맞아 근데 겐방 통제하는 애가 얘밖에 없을걸? 너 겐방하지 말고 연습해 이래가지고 연습했어. 그렇지 잘 쳐? 아니? 그때는 내가 치고 쳤는데 지금은 그냥 못 쳐. 아 근데 지금 또 들어가면 그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나쁘지. 빙이 없어서 안 돼. 빙이랑 상별인데 안 돼. 지금 잘 추는 애들밖에 없어서 좋댔어. 소소 있잖아. 아! 응. 연수인데? 응. 그 K-POP 강사라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무슨 죄냐? 진짜 막 미치도록 잘 추는 거 아니면 스토리가 더 중요해. 괜찮아. 알아봐. 말해 뭐. 태풍 온다는데. 오늘 걱정이네.
그러니까 먹으니까 퍼져.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아까 찍고 먹자고. 아~ 그 생각 그게 맞아서. 왜냐면은 아, 먹으니까 또 아까 어떻게 찍지 이런 느낌이 존나 들어. 남은 친 뭐지? 남은 친 이번에 그걸로 갑시다. 그리고 이거 하고 알죠? 이거 하고 이 친구 데려가야 돼. 알지? 이거 그 키스하기 직접. 아 그래서 해도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나 방금 무서웠어. 와와 저 독사 같은 애 아무리 갈고도 한 척도 안 해. 아 왜요? 난 그래서 눈물 울었다고 했을 때 아예 그냥 감흥이 없었어. 야 진짜 내 당직 때 개갈고. 그럼 그래서 울었잖아요. 울었어? 울었잖아요. 그건 울었다. 억지입니다. 억지. 아니 아니야. 방송감 돼. 방송감.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건 내가 울어야 끝난다. 진짜 그래서 억지비. 아 이거 아 이 사람 내가 안 울면 안 뜬네 의랑이다. 아, 그래 내가 울었다니까. 그냥 왜 울어? 그 시간 연습을 해야지. 이랬었어.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다른 언니가 혼났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연습해도 그 울고 있다고 같이 울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했죠. 왜냐면 그래야 순위코 때 보여주지. 그럼 혼나면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 아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민폐인 것 같아서 울었다니까. 야, 그 시간에 연습을 해야지. 왜 울어? 아니, 민폐고 같은 연습을 해야지. 그 시간에 니도 울었다며. 아, 나 울면서 쳤어. 나 울면서 잉잉잉 이러면서 머리 쳤다고. 애들 근데 좀 타격감이 이렇게 좋아졌네. 좀 약간 원래 찡찡 톤이 있었는데. 일단 치우고 올게. 네. 나는 담배를 치우고 올게. 네. 네. 쌈배. 근데 비 많이 온다. 우리 에어컨 좀 끌게요. 어, 추워. 포타 치우고, 그거 있죠? 그, 키스신 그거는 대본 없이 그냥 딱. 아, 느낌만. 너무 열받아. 나 벌써 열받아요. 아, 뭐가 열받아? 왜 키스신이 있냐고. 아, 네, 맞다. 아니, 맞다. 아, 맞다. 담배. 네,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니요, 여기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바로. 아, 여러분, 키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러 왔습니다. 안 해요. 아니, 아 여기 협찬해 주신 장소예요. 어? 저 쓰기 기라노에 안 드시는 스카이. 발발한 물결풍을 결투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깨비야 너 120개 있다고. 어, 난 안 풀어. 아. 회장님 알려드려요. 회장님 장소만 알려준대. 진짜로 키스 막. 너 오수구야? 어? 오수구. 아니야. 아니 얘 그 식초 냄새 나. 아 나는 그냥 아 이거 다 진짜 식초예요 나? 좋아하지야. 120개가 있다고요? 잠시만요. 난 맛있는데 먹어서 해. 먹어서 해. 주셨으니까. 아... 이거 우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근데 이거 담배 싹 펴야지. 하나 하나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음식물 다 넣을게요. 아 근데 굳이 짬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어? 아니 식초 냄새 내가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하나. 놔둬도 된다고요? 아니 그래도 어, 근데 모아만 넣을게요. 네, 치울게요. 와 너무 배워. 많이 해주신 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 치우는 게 좀 별로야. 그러니까 난 좀 느껴서 사는 세계가 다른 분이다. 오. 아 괜찮아. 그 충전기 그냥 뽑는 게 나. 아, 나 그것만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진발, 진발. 담배 필요하지? 안 돼. 어, 담배 두고 가. 그럼 그냥 아싸리 그 119개 한 번씩만 안 될까요? 진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진짜만 생활해 아주. 아씨. 아, 저 아까 뒤였어가지고 오빠기 오빠니들 저 찾으셨을까 봐. 방금 뭐야? 방금 뭐예요? 어? 유동장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캐리야 다녀와. 감사합니다. 엘지 신바람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꽉 찼을 거. 그럼 나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담배 피고 와도 돼. 네. 응. 여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오수고 괜찮으세요? 응? 아 뽀뽀 안 하잖아. 식초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 떨이 괜찮냐? 나 비위 괜찮으세요? 난 남떨이 괜찮아. 어? 비위는 괜찮으신 편? 아, 나 비위는 안 좋아. 아, 비위 안 좋아. 아, 어떡해. 이상. 조졌다. 나는 눈, 이게 시각적인 비위는 괜찮은데. 아, 잠깐만, 후각. 어, 후각이 별로 안 좋아. 아, 어떡해. 향수 가져올 거야. 아, 나 향수 갖고 왔어. 걱정하지 마. 아, 잠깐만, 향수랑 섞이면. 얘들 일단 치우고, 치우고. 와, 근데 향수랑 섞이면 더 식초 냄새가 향수랑 섞이면 빡센데? 진짜 견제 좀 그만하세요, 팀장님.
나도 치우고 싶은데 난 너네를 담고 있어. 열심히 하는 모습 알지? 네. 이거 뚜껑 어디냐? 내려갔어? 뚜껑 버렸냐? 여기 이거 다들 내려왔다? 아니 잠깐만. 이거 물티슈를 또 뚜껑 없어? 뚜껑? 여기. 뚜껑을 닫고 내가 가져갈게 스스로.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 이거 제가 일단 1층에 내려놓을게요. 내려가니까 여기다 우리가 놔뒀다가 저희가 끝나고 내려가. 바풀. 이거 뭐 물티슈. 물티슈로 그 1층 좀 있다가 오케이. 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운동하고 치면 될 것 같아. 맞아. 응. 커피 많이 온다. 근데 케이크 이거 다 먹어. 막 뭐 팔이 안 꼬이나? 괜찮아. 다 먹었어, 괜찮아. 그래 알았어. 담아 놓자. 안 먹을 거야 이제. 아깝다. 아까 먹어. 파우르만 안 먹었으면 바로 먹었을 텐데. 야, 너 파우르를 하루 종일 먹는 게 뭔 상관이야? 나도 하루 5개가 최대거든. 그거 내가 아는 애가. 아니야, 저희가 땡땡 안 하고 내려갈 거예요. 저희가 치우는 거 아니야? 가만히 놔두셔도 돼.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치울게요. 이거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애가 밥 먹고 맨날 탕후루 먹어가지고 패스트 70 찍었어. 패스트 70? 빠르게 70킬로 찍. 난 근데 밥을 안 먹고. 카메라 조심 돌려야 되겠다. 순간 느낌 누구 딱 담을 뻔했어. 체리딩 어떻게 하셨어요? 응? 맞아. 늑대 체린이라고. 테스트 70 찍을 탕후루 먹어서. 탕후루 조심해야 돼. 아하. 탕후루 살 엄청 빨리 쪄. 조심해. 근데 내가 그렇게 찌기 전에 남수 회장님 먼저 알아요. 내가 살찌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 쳐주시면 안 됩니다. 시즌 오디션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키스씬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 짧아, 저 부분. 아, 진짜 키스를 한다고? 아니. 하기 전이니까. 설마 제가 회장님 키스신을 넣었겠습니까? 절대 안 넣어요. 회장님 키스는 비방에서만 하십시오. 어? 왜? 뭐 결혼은 하셔야 되니까. 결혼 12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 넌 평생 못했으면 좋겠어. 안 하려고요? 저 원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빨리 해. 나도 뭔가 그럴 것 같아. 어? 나 뭔가 진짜 빠르게 그냥 한 3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근데 누가 해줘야지.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인가 아까 우리 여기서 해준 사람 많지. 내가 안 하는 거지 일하려고. 개소리 하는 여기 거. 아까 여기서 나 특징이 한 번만 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까 거기서 오케이 거기서 네. 여기 아까 나 뭐야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가져가십시오. 화장실 어디 그러면 있어? 우리가 어디 있어? 화장실 밑에 있겠지? 너무 다녀오세요. 응?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앉아서 좀 더 정리해야 되고 밑에 있을 거? 하이 이거 여기 마시죠.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맛이 낫지 않아? 양치한 것 같은 맛? 뭔가 약간 개운하다가 많은 느낌이랄까? 눈물 젖었어 피어가지고. 야매떼 자 일단은 우리 그거 이거 좀 세팅 잠깐만 할게요. 그 이것도 설정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설정 한번 잡고 장소 어디서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기다려. 아니 오늘 오빠 그건 가만히 있어. 내가 돌릴게. 오케이. 됐지? 오. 왜 머리를 써야지 사람이 임마. 좋은데요? 대사를 어떻게 칠까? 하기 전에. 약간 그 저기 뭐냐. 그 어쨌든 집으로 들어온 상황이잖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아까 찍은 씬은 날려야 돼.
그래야지 여기. 아, 그래 이쁘게 맞구나. 집이 되니까. 그지? 우와. 우와. 잠시만요. 내가 임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임마 오빠 임마가 뭐니? 어? 우와 신기해. 아니 오늘 반전대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됐어.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 여기가 집이라고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아니, 사실 예 네. 그거 하면 좋은데. 그럼 여기는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이쪽 아 그럼 여기 앉아야겠네. 24시간이긴 한데 지금 갈게요. 와 표정 봐 쟤. 아. 자 여기서 찍을 거고 아 그 저기 그거 신은 뺄까? 아 그 넣어야 되는데. 뭐? 저기 별보는 신. 그거 뺐는데. 빼? 별보는 신. 아니 알콩달콩 그 데이트 하는 신을 약간 넣으려고 그걸 넣은 거네. 그치? 맞아. 그래서. 너무 길어 근데. 길어버려서. 아니 근데 회장님 등장신이 그렇게 별로 안 길어. 그러면 아까 그거랑 지금 얘기한 어떤 이걸 어느 정도 준비할 건데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잠시만요. 멘트 어느 정도 우리가 짜놔야 회장님 너무 편하니까. 약간 너가 그러면 자기야 아 여기 왜 이렇게 덥지로 가자.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못 갔었어요? 어 화장실 갔다 온 사람. 아 나 안 갔다. 나 화장실 안 갔다 왔는데. 제가 아래층에 있는 거 아니야? 제가 한번 여쭤볼. 아 그냥. 안 갈래요? 뭐 쉴지 있나? 없어요. 야 연아야 너 큰일 났어. 응? 뭐 먹었더니 배가 존나 나왔어. 아니 나 괜찮았어. 아 그래? 어. 응. 이 옷이 이렇게 돼 있었어. 잠깐만. 나 원래 뭐 먹어도 배가 잘 안 나와. 여러분 앉아서 배가 안 잡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옷이 이래서. 맞아. 가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어쨌든 무르익어야 바로 바로 이 키스신이 들어가기가 좀 애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게 저기에서 이렇게 별 보다가 널 보다가 어 별 보다가 오빠 이거 봐 어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아 아니, 별 보다가 아까? 아니지 근데 어차피 지금 데이트 좀 하다가 집에 온 걸로 해야지. 아 여기가 집이야? 응 여기가 집이야. 집이니까 상황이 데이트를 아까 커피 그래서, 마시러 갔잖아. 아까 이 씬은 아까 여기서 한 건 날리고 저기 아~ 그 우산 씬으로 바로 넣으려고. 우산 씬으로 바꿨고 그리고 우리는 카페를 간 걸 설정상. 응? 그치? 응. 1층에 가서 카페를 간 거고 응? 데이트를 좀 하다가 여기 온 거란 말이야. 응? 집에 온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 오빠 오늘 재밌었어. 오랜만에 데이트한 거 같아.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데이트한 거 같아.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별 볼까? 별 보러 갈까? 이렇게. 별 보러 갈까? 응. 저기서 찍을 거야? 어. 응, 저 찍자. 아. 많이 찍으면 좋으니까. 그러면은 회장님의 대사는? 나도 뭐. 아, 알겠어요. 회장님의 대사는 우리 별 보러 갈까? 너는 이제 간만에. 그럼 난 별 따라갈래. 오빠 별 따정. 알았지? 오빠 저 별 따줄 거야? 하면서 쫓아가. 알았지? 쫓아가래. 별로야? 아 근데 어떻게 여기서 뽀뽀신 찍으려고 한 거야? 여기 말고 저기서 뽀뽀하게? 형 별 보다가 하자. 별 보다가 아니 이렇게 아 우리가 보여줄게. 이렇게 거기 봐. 별 이렇게 보다가 별 같이 보다가 오빠 이렇게 하다가 아이, 이렇게 아 오케이 봐봐. 잠깐 여기 우리가 여기 그 만원경 있어? 같이 보다가 별 보러 가자 해서 별 봤어? 아 별 예쁘다 그치 오빠? 이렇게 해서 분위기에 무르익고 아니다 나도 어디 봐봐 하면서 야, 너가 먼저 보고 있어. 응. 어, 봐. 어 봐봐. 응. 나 봐봐 하는 거야. 어 봐봐. 와. 그리고 여기서 연아가 그것도 추가해줘야 돼. 아 오빠 제 책임이 이거. 아 이거 추가해 돼. 자 누가 별 보는 거야? 자 일단은 별 보러 가자고 하는 신이에요. 가자고 이 하기 전 신. 응 전 신.
그러면 연아가 여기다 와서 아, 오빠 간만에 데이트 같은 데이트 한 거 같아. 데이트 한 거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회장님이 연아 우리 그럼 여기 별 보러 갈래?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아, 별 따줄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 하고 여기서 치 할 때 여기서 너가 막아 다리 좀 머무려주세요. 너무 좀 걸려고? 아 다리 좀 안 찍고 있잖아 지금. 아 보여요 다리 보여요. 아, 그래, 치 했을 때 너가 막아. 어 오빠 재채기 절대 안 해. 아 재채기 한 척을 어. 그냥 치만 해. 치인데 너는 재채기인 줄 알고 아. 입을 막는 거야. 딱 오빠 재채기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걸로 그런다 마음에 아, 안 하지 하고 회장님이 별 보러 가자 하고 가시면 돼요. 아, 이제, 아. 아, 싸대기를 때리고 싶지. 이거 외워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별을. 아니, 그냥 여기. 회장님의 대사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딱, 세 가지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딱, 앉았다. 그러면 연아가 대사 쳐줘. 연아가 쳐줘. 아, 오빠, 오늘 데이트 같은 데이트 한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어, 연아야, 우리 별 보러 갈래? 별? 별 따질 거야? 아, 치. 아 재채기 안 돼. 우리 아직 안 했잖아. 아 됐어. 가자. 그니까 그치. 어 연아야 우리 별 보러 갈래? 네. 치. 알았어 가자. 치. 알았어 네. 가자. 그래 좋다. 대본을 거의 주지 말자 그냥. 그러니까 대사를 거의 안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좋아 오케이. 좋아요. 괜찮죠? 아 이해하다 보니까 쉽긴 하네. 네. 좋아요 좋아요. 갈게요. 치 했을 때 너가 바로 빡 이렇게 말아가야 된다. 재채기 한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회장님 얼굴 오빠 재채기 하면 안 돼. 맞을 거예요. 응? 연아가 회장님 얼굴 맞을 거예요. 좋아요. 자, 했어? 아 우리 나. 나 아, 나오니까. 아 일로 빠지.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 아 오케이. 자 갈게요. 앉아서 하는 거야? 예. 네. 자 거울 안 나오게 갈게요. 레디 액션. 오빠, 잠깐만 내가 쪽 한 2초 있다가 해줘. 왜? 하면 전 내가 사인 줄게. 언니 사인 줘. 케어. 아, 내 거울. 여기 쪽에 거울 안 돼. 아니 하고 돌린 거. 아니 회장님 아니야. 여기 카메라를 봤어. 아까 카메라를 아예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준비됐죠? 다시 갑니다. 큐. 와 너무 재밌었어. 뭐가? 아니 데이트다운 데이트 진짜 오랜만에 하잖아. 그거 맞지? 응. 연아 우리 별 보러 갈래? 별? 별. 오빠 별 따줄 거야? 약간 애교스러운. 별도 따줄게. 치 가능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치. 근데 연아가 네. 재채기로 착각하고 입을 막을 거예요. 아 별도 따줄게. 진짜 별을 따주 별 정도에 따줄 수 있지. 뭐. 약간 그런 의미에. 네. 자 준비됐죠? 레디 액션.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아, 맞아 좋을 아 좋... 아, 근데 괜찮아. 상관없잖아. 네 상관없어요. 뭐 졸라 해도 네. 회장님 편한 대로 하면 더 좋아요. 뭐래도 좋아, 뭐래도 좋아. 대사를 아예 바꿔셔도 돼요. 욕해도 돼요. 네, 욕해도 돼요. 씨발 미쳤어 오늘 뭐 이래도 돼요. 씨발 존나 재밌다. 하세요. 갑니다. 큐. 오빠 너무 재밌었어. 와 씨발 뒤졌어. 와. 진짜? 아니 우리 너무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데이트 하잖아. 그것도 맞지. 하고 싶. 아 왜? 아 왜 좋았는데 나. 아니 이거 내가 억지로 NG를 안 내도 좋구만. 그러니까 정리 이렇게 몰입을 하는데 오늘 다 내가 내 스스로 괜찮아 일단 네. 준비되면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약간 꽁트예요 여러분. 어 괜찮아요. 약간 시트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되면 말하세요. 준비되면 오케이. 근데 회장님 그 손이 너무 이러고 있어요. 손이 남절부절. 너무 막 이렇게 흔들어. 괜찮아. 준비되면 말하세요. 네. 조금 편하게 앉으시는 건 어때요? 너무 끝에 걸터 앉아 있는 느낌으로 보여요. 등 이렇게 딱 대도 예. 네, 좋아요. 어, 손 잡고 있어도 돼요, 차라리. 편하게. 싫어. 그게... 아, 너무...
준비된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그 연아 너무 저쪽 보면 얼굴이 잘 안 나오니까 너무 돌리면은 잘 안 보여. 뭔지 알지? 이 정도? 최대 안 돌리는 쪽? 그 정도가 적당해. 그게 마지노선이야. 안 보이는 게 회장님. 이렇게 봐요. 지금 살짝 좀 어색해 보이긴 한데 회장님이 살짝 이쪽으로 좀 도 연아 쪽으로 보면서 살짝 몸 편하게 지시해. 예? 약간 몸을 약간 45도 돌려주면 그때는 뭐 남배우 뭐 이러면서 딱딱 하지만 남배우 저 이쪽으로 편하게 45도로 돌려. 지금 남배우가 너무 얼었어. 아니 반대로 와, 이렇게 그렇게. 오케이 좋았어. 레전드 남배우. 네. 지금 준비됐어? 네. 오케이 자 조용히 쉬고 카메라 롤 레디 액션. 오빠 너무 재밌었어. 완전 재밌었지. 그치. 나 진짜 이런 데이트 다운 데이트 너무 오랜만이야. 나 너무 오랜만이야. 그치? 진짜. 와, 더 가고 싶은 거 있어? 더? 응. 별 보러 갈래? 별? 응. 별 따질 거야? 별 정도야. 그냥 따지지. 오빠 채기 안 돼. 하지 마. 컷! 오케이. 재채기 절대 안 하지. 그러고 여기서 재채기 여기 회장님만 이렇게 딱 찍을 테니까 손 이렇게 탁 해줘.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절대 안 하지 하고 별보러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시면 돼요. 자 이어가면 돼. 이어가면 돼. 여기서부터 바로 너가 이거 손부터 해주면 돼. 뭐라고? 별 재채기 절대 안 하지. 괜찮아 이따 치워. 입 막는 거 이어서 가면 되니까. 입 막고 재채기 절대 안 하지 별보러 가자 하고 잠깐만. 내가 멘트 쳐야 되지. 입 막고. 오빠 재채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재채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준비됐나요? 레디. 자, 남배우. 레디. 액션. 뭐야, 얘는. 야, 회장님 한 번이라도 더 만들려고 그러지. 오코디. 오코디 머리 한 번만 만져줘요. 밟았어. 지금. 아, 저 애니 처음 했잖아요. 제가 낸 건 처음이에요. 회장님 만질 때 내는 거 봐. 짜증. 냈으면 아까 이렇게. 냈지. 오빠 약간 조금 더 다급한 느낌을 해줘야 돼. 연아가. 확 칠까 봐. 오빠 이렇게. 아니야, 손은 천천히 되는데 말만 다급하게 해줘. 아니 너네 숨을 너무 터트가 심해. 일부러. 나도 만진 당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싫어요 저는. 뭐야 왜 너가 싫은 거? 싫어하지 달라지는 거 없어. 그래 너가 싫은 건 뭔지. 아 나 좋았으면 네가 싫어했어. 몰랐어. 싫으면 어쩔 건데. 내 약속했잖아 처음에. 자 남배우 준비됐죠? 예. 오케이 자 갑니다. 진짜 이런 분위기로 갔었어야 돼. 그래. 오케이 우리 남배우. 오케이 레디 액션. 카트 그 방금 뭐야 그거? 뭐? 재채기가. 치마라니까 치마. 방금 숨 찾는 거야 뭐야 남배우. 조금 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늦게 들어오니까 이래 됐지. 오케이 남배우 변명 그만. 자 레디 액션. 오빠 안 돼. 재채기 하면 안 돼. 재채기 안 하지. 나 놀랬잖아. 아 별보 가자. 그래. 컷. 오케이. 너무 이마에 구멍 뚫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머리 저게 맞나? 아 남자 머리 스타일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잠깐만요. 괜찮은데? 괜찮나?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니야 그렇게. 아 잘 몰라서. 아니야 지금 괜찮아. 옆머리만 조금 저기 오코디가 이게 눌러야 되나? 아니 그 지금 괜찮은데? 아 너 아니 평생 구멍 뚫는 거. 아니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오케이 자 별 거울 오코디. 거울 드릴게요. 자 남배우 다음 신이 이제 진짜 별을 보러 가는 신이거든요. 아니 안성이 안성이. 이런 거 좀 만져주세요. 네. 스타트. 아 지금 비도 오고 머리도 많이 눌렸고. 아 원래 어떻게. 회장님 약간 그 곱슬머리시죠? 어? 근데 이번에 매직했어. 그래서
근데 매직해도 그 약간 비 오면은 살짝 머리가 그 좀 그런 게 있어. 곱슬머리는. 아니야. 그냥. 아 그냥 지금 거슬리네. 머리 한 지 오래돼서 그래. 나는 그냥 신경 크게 안 써. 너희들이 써서 그래. 맞아. 얼굴. 오케이. 자 우산 저기 스타트. 그래, 우리 남배우 남배우. 그렇지. 우산 씌워줘. 그렇지. 저는 앞에 비 맞아도 돼. 여기 있어 우산. 남배우가 지금 엄청. 남배우 앞으로 가셔야죠. 저, 아니 아니니까 같이 가게. 같이 가요. 아 됐어. 진짜 자세가 배운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별을 보는 신이거든요. 자 아까 전에 그 연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 네. 네, 대역 배우 팀. 네 대역 배우 팀. 네. 자 남 배우는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누가 남순이야? 자 여기가 아니, 여기가. 너가 키 더 크니까. 네. 응. 여기가 강순. 응. 자 그 다음에 오연아 갑니다. 레디. 여기가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가. 그렇게. 그렇지. 이게 눈이야? 응. 그게 눈이야. 근데 지금 막혀 있어. 안 보여. 야. 살짝 보는 척 해. 진짜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보는 척 해. 자기야. 보여줘? 자기야. 이거 봐 봐. 야, 네가 여기 있어. 알았어. 자기야. 빨리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아니.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서 보는 척을 하자. 아, 굳이 어, 그렇게 안 받을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걸 보는 척. 보는 척해. 어차피 아,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보는 척을 이렇게 그냥 알았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기야. 이거 봐. 빨리 봐 봐. 잠깐만요. 잠깐만. 남자 이거 좀 해봐.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각도가 있나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각도를 찾아주면 구멍을 안 봐도 되니까. 이쪽으로 봐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간 게 너가 아 여기로 가자. 알았어. 지금 구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옷에 너가 여자해. 그 자기야 이거 봐봐 해봐. 자기야 이거 봐봐. 별 진짜 많아. 진짜? 아니. 왜? 너 합을 해. 다시 해보자. 합을 맞춰보자. 알았어. 아니 어깨 동무를 해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하자 그냥. 게이득. 여기 좋다. 이거 좋다. 자기야 별 진짜 많아. 자기도 이거 봐봐. 봐봐. 아 그럼 저렇게까지 고개를 돌려야 돼? 아 나 모르겠어. 이거 맞아요 여러분? 그.. 저.. 남배우 가능한가? 예. 오케이 좋았어. 남배우 확실히 알았어 어떻게 할지. 자 좋아. 자 오연아 배우. 네. 엔진 내지 마고. 열 번만 해. 아 우리 거울에 나와봐. 우리 거울에. 거울에 안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아예 저쪽으로 각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옆에서. 와 뭐야? 아니 저거 봐. 완전 신기해. 커튼을 한번 쳐주세요. 커튼을 치면 좋아요. 나만 안 나오면 되니까. 좋아요. 아 뭐야? 아 저거 봐 오빠 완전 신기해. 다 보여. 너나 봐라. 좋아, 좋아, 좋았어. 아, 싸가지 없는 연기야. 아,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잘 어울리네. 뭐가 잘하시는데? 이거지. 자, 준비됐죠? 오케이. 레디, 액션. 자기야, 저거 오빠 완전 신기해. 뭐 보여? 봐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아 보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보고 그 다음에 보이네. 보이네 이렇게 하다가 천천히 천천히 고개를 해서 이게 눈빛을 교환해야 돼. 이렇게 이거 봐봐. 같이 이렇게 해서 눈에서 입으로. 봤어. 난 봤어. 눈에서 입으로. 나 옷에 보니까 아까 내가 표정을 땄어. 나 대충 기억해. 나 잘했죠. 너 존나 잘해. 나 잘한다. 눈빛 보고 피스 배우 아니었어? 그러니까 눈에서 갑자기 입으로 가야 돼. 눈을 봤다가 시선이 그런 다음에 입술을 간 다음에 맞아. 입술을 이제 갈기는 거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재채기를 해야 돼요. 맞지? 아 하려고 할 때? 네 하려고 할 때 와츠 하면 돼요. 네. 시원시원하게 이게 내가 따라갈 테니까. 오케이 재채기를 해주면 돼. 요. 행복이 시원찮아. 오케이. 같이 가. 아뭘 가라. 존나
반복이 원래 나 따라간단 마인드인데 갈아치울까요? 아 근데 좀 디렉팅이 좀 구려. 좀 구리지? 아 근데 그게 구린 게 이번에 존나 좋았어. 좋았는데 여기 쓰면서 맞아요. 막 존나 예. 딱딱딱 됐는데 일단 근데 그, 이번까지는 왜 그러냐면 자꾸 얘네들 자꾸 토를 다르면서 난 탓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인정 인정. 자 게임한테 갑니다. 레디 액션. 저기요 완전 신기해. 별 보여. 나와봐 나도 좀 보게. 오? 보여? 진짜 보여. 잠깐 재채기 남배우 재채기 하라 했죠. 아 진짜 키스라면 안 되지 남배우. 이건 코웃음이었어. 그러니까 난 재채기 아니라. 그러니까 재채기를 알려줘. 그러니까 재채 이렇게. 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참 이런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 같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자 그리고 그 오세블리 저희 대배우. 아 진짜 싱싱 다시 말. 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어, 어 맞아 되게 좋았는데 어. 너무 빨랐어. 다시 한번 너 같이 그리고 너가 너무 떨어졌어. 어, 봐봐. 자 했지 나 보이지. 화장이야 신기해. 어 진짜 봐봐.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그렇지. 그런 다음에 했지. 혹시 키스 전문 배우예요? 지금 겁나 웃겨. 자 갑니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레디 액션. 어 자기야 완전 신기해. 별 다 보여. 그래? 나도 어. 보자 나도 보자. 그래? 응. 보이지? 이게 뭐 아 좋았는데 아니 그 침이 이 상태에서 아니야 그냥 그냥 침만 해도 아니 아니 어, 침만 이게 이렇게. 어 고개를 돌린다며 애초에 아 고개 돌려도 돼 돌려도 돼 이렇게 어, 이렇게 해 옆으로 돌려 아 그러면은 아예 오른쪽으로 돌리고 애초에 어. 어쩔 수 없어 아니, 나는 숨이 멎은 줄 알았어 아 뭔지 알아 가까워서 애초에 어 가까워서 아예 아니 하기가 좀 아니 이거 뒤돌아서 이렇게 아니 아니면 그냥 오른쪽으로 돌려서 옆 옆으로 어,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에? 키스 해봤지? 아니 키스를 그냥 오른쪽... 안 해봤겠어요? 어, 어, 오른쪽으로 에츠 이렇게 회장님보단 많이 한 것 같아 그치? 아, 아니, 아니 연기하면서 키스를 해봤으니까 어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서 키스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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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오른쪽으로 뭐야? 아니 오른쪽으로 돌려서 재채기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돌려서 재채기 하실게요 어 에츠 혐의도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 되니까 아니 그거 안 해봤겠냐? 옆으로? 옆으로 돌려가지고 아니 애취를 그냥 애취하면 되지 오바할 필요 없어 오바할 필요 없어요 애취만 하면 돼 애취만 으트 이렇게 해도 돼요 어어 그거 저 이거 방금 이렇게 해도 되고 애취 애취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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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레디 액션 오빠 이거 완전 신기 자기야 다 보여 그래? 어. 진짜? 나도 어. 좀 볼게 다 보이지? 어 진짜 와 이쁘다 그치 갔죠. 아, 근데 연아 돌리지 말지. 근데 연아가 그 왜 기침하기 전에 아, 그 연아 돌리지 말지. 언제 마지막에 도, 그러니까 재채기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아. 근데 좋았어. 근데 좋았어. 아니, 어. 한 번만 더 할까? 아,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이상해. 흐액 흐액을 빼. 네.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버려도 돼요. 아 너무 지금 나도 존나 중심이다 이거 한 번에 못 해요 못해 저 앞으로 오라인 타겠습니다 너 아 근데 너 가만 어 가, 아, 가만히 있어 영미 진짜 돼. 얘가 개쩌네 아 진짜 내건 항상 하던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 보니까 예, 살도 빠지고 얼굴도 이뻐 보여 아 진짜 오 키스 전문 배우 봐 진짜 아 얼굴 항상 빠졌어 붓기가 빠졌어? 아 힘들어서 노래 틀면 하지 말자 아 알았지 어려운 거다 그걸 넣었다 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세요 늘 먹던 거 먹던 거. 자 준비됐죠? 레디 액션. 자기야 오빠 완전 신기해 별 다 보여. 진짜? 나도 어. 좀 보자 나도. 어? 나도 나도 어때? 다 보이지? 어 이쁘다. 그렇지. 어 이쁘네? 응. 갓!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후회가 없어.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이거 됐어. 굿 굿. 그 다음에 저 오세블리 존나 아쉽다 아 나로 바뀌어 아 근데 이건 남자로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는 깨비로 바뀌어 근데 혹시 어, 매니저 어. 왜냐면 매니저님 뭐가 뭐가? 그니까 여기서 남자로 바뀔 그니까 마지막에 재채기 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인물이 어 그래서 근데 솔직히 바뀌어서 세블리언니로 바뀌는 것보단 깨비 오빠로 바뀌기 더 웃기지 않아 그니까 마지막에 막 바뀌어서 아 씨발 하는 엔딩인데
근데 나는 아니 그, 어... 아니 근데 그 땀 흘리는 그런 원래 그런 애였으니까. 아니 마지막에 그러니까 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인데? 마지막에 그냥 그 회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눈 떠보니 깨비인 거야. 아 씨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깨비로 가자 깨비. 오케이 깨비로 가자. 오케이 가자. 그러면 어? 혹시 제가 그 난방을 입어도 됩니까? 어 똑같은 옷 입어야 되겠다. 아 아무래도 벗어 주면서. 오케이. 액세서리도 해도 씨발. 아니 아 그 이따 해야 돼. 깨창인딩이라뇨. 아, 말이 심하시네요. 연습하려고. 아, 액세서리도 주십니까? 와 그럼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아까 최대한 아까랑 마지막에 어 그렇게 있으면 건치 어때요? 건치 비슷해? 아 이거 깨비가 그 앵글 최대한 비슷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그대로 들고 있어 볼게. 어 비슷해. 잠깐만. 반지도 껴. 어, 반지. 반지까지. 아 반지까지 끼겠습니다. 굳이? 오케이 됐어. 최대한 비슷하게 해봐. 내가 최대한 들고 나 들고 있어. 여기서 딱 요 느낌으로. 오케이. 언니가 그 역할을 좀 한번 해줘. 깨비 오빠 역할. 어? 대충 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무서운 게 있었나? 꼭 씹어서. 아까 완전 가까이 이렇게 있었어. 아 근데 이건 나만 원샷으로 찍어도 돼. 아 어차피 바뀌는 상관없어. 거니까. 어 연아 안 찍어도 돼. 아니 이쯤에서 그냥 치하고 다시 하려고 해. 분위기 잡았으니까. 아 표정. 아 여기서 좀... 나를 찍어줘. 여기. 아 오케이. 됐지? 자 그냥 보이죠? 응 갑니다. 액션 해주세요. 레디 액션. 아! 아 씨발. 아니 다시 하려고 하면 씨발 했으면 좋겠어. 뭔가 키스를 다시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았으니까. 아, 오케이. 일단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 아 씨발. 근데 요걸 조금 너무 싸움났게 말고 제가 딱 너 싸웠어요? 너무 그거 평소에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 누가요? 아야 연아가? 아 씨발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일단 안 하는 버전 해서 그냥 왜냐면 씨발을 후시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보고 그냥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줘. 미안한데 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자. 얘가 이렇게 나 밀치자. 어 나쁘지 얘가. 않아 그것도. 근데 밀치.. 아 근데 그 뭐 앵디 좀 아쉬운데? 맞아 MD 내가 어. 그렇게 막 그게 아니야. 어. 진짜 아니 그.. 아 그.. 따기 때리는 건 별로지. 따기.. 아니면은 따기 때려 내게 따기 아니, 때려. 아니 깨비 오빠 얼굴로 클로즈업해서 마무리하면 안 돼? 그니까 내 시점에.. 연아야 아저 어디까지요? 아 입술 클로즈업 해가지고 연아야 못 보는 것처럼 다가와서 아니면 재채기 소리 검은 하면서 재채기만 하고 입에서 입술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계속 오빠 이렇게 뽀뽀할 것처럼 이렇게 표정 어, 계속 재채기를 하고 어, 재채기 나, 하고 애취한 다음에 돌리고 애취한 다음에 다시 어때요 돌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재채기를 해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입술만 보인 다음에 이러면 이렇게 후시도그로 그냥 여러 개 버전을 찍어보자. 이게 뽀뽀한 느낌이 나니까 이게 연하의 시점인 거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애취한 다음에 한 다음에 입술로 해서 이렇게. 오 좋아 좋아 나도 이게 좋아. 나도 이게. 그러면 좋아. 약간 나랑 뽀뽀.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어 좋아. 그 할게요. 좋아 일단 해볼게. 그 연하 시점에서 하자는 거지. 아 해보자. 갈게요. 아 잠깐 입술 어 죄송해요 여러분 눈 잠깐만 다 어 저 죄송한데 잠깐만 감아주세요. 시작. 으악! 아 씨발 아 잠깐만 이건 좀 근데 와 혐오감이 들어. 아 근데 어차피 그 아니 아 그럼 이렇게 하고 뺨 때리는 엔딩 어때?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그 그러니까 마무리 느낌이 없어. 앞에 문구에 그 어 그 삼 어 인상부는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너가 때리자.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느낌. 어. 내가 아니 그냥 이걸로 가자. 여 세블리가 나 하고 내가 애취했지. 그러면 어씨 하고 탁 때리고 끝나자. 이거 위 아래 위 잘리니까 약간 더 빼야 되지. 상관없나? 약간 내가 잡아줄 테니까 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딱 하고 땀을 탁 때려주고 가자. 하고선 그냥 바로 검은 화면 처리를 해서 딱이 깔끔. 연아 네 속마음이 어떤데? 그걸 네 속마음으로 그냥 뭐 행동이나 말이나 그걸로 가자. 그래야 약간 리얼. 아 씨발 후시 녹음으로 해가지고 리얼한 느낌이 나잖아. 그럼 뺨을 때릴게요. 어 그래 때리고 싶었어?
이렇게 요, 그러니까 요 느낌으로 여기서 바뀌면 뺨 때리고 싶을 것 같아서 나를 애취하고 내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애취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연아가 바로 탁 때리면 돼. 그 연아를 찍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랑 연아랑 같이 나오게. 아,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자, 갈게요. 잠깐 연아 잠깐 나오고. 아, 연아 내가 사이 껴있다가 나와야겠다.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명배우는 싸득이 시원하게 한 방에 나서. 그렇지. 여러 개 하면 오히려 더 아파. 내가 선 이렇게 칠게. 응. 시작. 으쌰! 잠깐만. 아니.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봐봐. 여기 해봐. 여기서. 아, 미나가 해야겠다. 미나가 하고 보여줄게. 어떻게 아, 느낌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부터 찍어야 될지. 자, 여기서 미나가 재치해봐. 아, 나. 으쌰! 다시 시작. 으쌰! 하고 여기서 바로 빡! 빰! 바로 탁! 아 그거 안 하고 입술에서 또 나 빼는 거 봐. 어, 안 하고 그냥 바로 빰! 오케이? 아 이해했죠? 입술이 좀 더 극혐이긴 한데 근데 아까 입술부터 입술, 땡기는 느낌이 좋은데? 왜냐면 그래야 약간 사람들이 왜냐면 오빠가 그렇게 막 못생긴 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연아의 시점에서 빡일 때기다 이거지? 너의 왜냐면 나는 그래 뒤에서 그냥 손만 시점으로. 나올 거야. 어, 페이드아웃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 나는 손만 이렇게 뺨 때리는 거 처음에 봐봐 그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칠 거야. 오케이 간다. 한 번에 가자. 레디 액션. 액션. 아니야 내가 큐사인 줄게. 맞아. 아, 방금 아니었어. 아니었어? 이거 연아야 일로 와봐. 이거 화면 보면서 살짝 아 미안 왠지 화면을 보면서 풀이 되면은 그때 때려야 돼? 아 엔지 엔지 맞아 없어. 그치 그냥 막 편하게 때려도 돼. 자 세게 때릴게요. 봐봐 내가 이거 여기 얼굴이 꽉 차면 그때 때리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갈게요. 레디 액션 해주세요. 레디 액션. 어땠어요? 좀 약했지? 좀 더 세게 때려. 아, 그러니까 세게 때리고 뺨을 잡는 엔딩으로 할게요. 오오오 그냥 아니 그리고 좀 놀래. 오오오 지금 표정 좋아. 이걸로 그냥 오케이.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잡고 바로 그냥 검은 하면 처리. 아 그리고 뭔가 더 비명을 질러. 아까 뭔가 딱 엔딩이 있어요. 너무 지금 이상해. 약해. 오 엔딩. 아 시발로 그거는 그냥 후시노금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그냥 너가 너 말해. 그냥 아 시발해 알았지? 다시 갈게요. 오케이. 비명 가능? 아 비명 비명은 좀 아니야 그냥 이걸로 갑시다. 아 그냥 오케이. 큐! 아 그리고 오 말고 약간 입술 좀 예쁘게 해줄 수 있어요? 아 그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안 예쁜데? 아 그러니까 최대한 잘생기게 해줄 수 있어요? 엥? 그냥 좀 이렇게 좀 최대한 정상적이게. 아까 정상적이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재채기를 한 다음에 최대한 손을 바로 내리고 얼굴을 그냥 드세요. 네.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갈게요. 레디 액션 해주세요. 에이, 레디 액션. 액션. 아 잠깐만 엔지. 아이고 왜 화면이 돌아가냐. 해줘. 잠시만요. 이거 아 참. 자 다시. 됐어요? 됐어? 왜 이렇게 돌아가? 이걸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 이렇게? 네. 네. 됐죠? 네.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액션. 아 다시 엔지 미안해. 내미는 게 나아요.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그 내밀어야 돼. 내미는 게 낫다. 그래. 야 오건도 깜깜하네. 아 진짜. 원래 좋은 작품. 오케이 갈게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아 씨발. 너무 느린데? 근데 너무 오빠가 너가... 팔을 올리는 것도 좀 멈춰가지고 아 얘가 좀 더 빨리 때려줘야 돼. 그 카메라 너무 느리고 이건 너무 느리다. 아 그래서 타임을 맞았다. 준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근데 방금 좀 찰진 이거 못 살리나?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도 빨리 가자 내가 싸니까 그래? 그냥 풀 대자마자 때려줘. 내가 이거 흔들릴까봐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얼굴이 꽉 차자마자 바로 때려줘. 어 되게 빨개진 것 같은데? 어떡해. 괜찮아 이거 상관없어. 누구가 하나씩 늘어서 그래. 맞아, 내가 제가 맞아. 미안해. 카메라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 갑니다. 하나 둘 셋 액션.
뭔가 아 이게 아닌데. 아니 이 뺨을 맞고 느려. 다시 한번 마지막 빠르게 빠르게.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아! 아 씨발. 아. 아. 어 지금 거는 괜찮은 거. 어 지금 거 괜찮아. 어 지금 거 괜찮아. 어 지금 게 제일 낫다. 어 지금 거 베스트. 이러고 그냥 오케이 그럼 끝. 어 어 바로 끝. 됐어. 오케이. 어 좋아. 바로 까무나면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끝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저번 때 맞으니까 여섯 번 맞을 만한 행동 여러분들. 너 뒤졌다. 아팠어. 너 다음 대본은 그냥. 아팠지. 아니 괜찮아요. 가요. 갑시다. 오케이. 빙수 먹으면 돼. 1층 가서. 네. 회장님. 1층 가서 빙수만 먹으면 돼. 그때는 회장님 대사도 필요 없어요. 아 진짜 얘네들 진짜 사짜다 너무. 진짜 뭐 친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와. 아 이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이 남배우. 자 여기 있어요. 어, 어 근데 이거 안 빠지는데 어떡해. 오케이. 너 손가락 잘라야지. 어, 감사합니다. 어, 언니 미안해. 언니 괜찮아? 그러게 이렇게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뭐지? 나는 획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네. 이게 대본 좀 재미없다. 좀 밋밋하다. 저번보다 밋밋하다. 아 근데 회장님. 뮤직비디오보다 밋밋. 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딱 봤을 때 모르는데 막상 또 찍어. 시간 좀 밋밋하다. 아 그냥 침대실이라고 넣을 걸로. 차 쳐 맞든가 뭘 나도 뭐라도 넣었어. 편집에 힘 있어. 가보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 그냥 계속 남배우로 해줘 지금은. 오케이 남배우. 네가 리드 해줘야 돼. 오케이. 우선 아, 우선 있어. 둘이 어. 아니 저기 남배우를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럼 불려 이걸 들어 보면. 이렇게 둘이. 문 자동 안 잡아. 문 닫고. 자 일단 1층으로 내려갈게요. 1층으로. 빙수 챙겨야 돼. 어 빙수 저기 그 냉장고에 연어 우산 있어? 네. 내가 일단은 저기 뭐냐 1층 가서 그냥 맛있게. 아, 화장실이야? 어 여기였다. 아, 맞다. 여기 열어주셨네. 아 원래 잠겨 있어. 우산을 써 우산. 받아. 괜찮아. 오늘 다른 친구 다 욕먹었는데 우리 친구 좀. 어? 왜? 누가? 아까 안 터졌었나? 여기? 여기 아니야 방송 다 터져. 방송 다 잘. 아 다 됐다. 아 방송 다 돼.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자 조심 다 챙기고 이제 진짜 한 신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먹기만. 그냥 꽁냥꽁냥 신이잖아요. 그치? 네. 먹기만 하면 돼요. 예. 와. 그리고 그때는 오디오를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부금이라도 딱 틀어드릴게요. 어. 오케이. 좀 더 그 달달할 수 있게. 아 점점 지나야 되겠다. 다음 감찰에서는 네. 영상에서 아 퀄리티 좀 파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상탈 해줘요? 아, 상탈 문제야. 오. 오빠 뭐 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감찰에 뼈를 묻고 싶다. 회장님 혹시 아, 그런 아니, 거 회장님 혹시 배우, 그런 거 가능합니까? 아니 이제 남배우 혹시 그런 거 가능한가? 뭐 비스트 보이즈 이런 거 혹시 가능한가? 완전 좋지. 야 이 씨발이야. 야 내가 살아난다고. 어? 올려줘. 어? 야 인형아. 여기서 지금 딱 네. 어 거기 딱 좋아. 내가 어떻게 해야 다음 여주인공을 따낼 수 있을까? 나 감찰하고 싶은데? 오감 딱 몰라 오감 딱? 아니 장비도 댄스팀 들어가야 되는데 나 한국사를 야 근데 진짜 여기서 퀄리티 높이려면은 네. 우리도 진짜 프로가 되자. 오? 최소한 뽀뽀 정도는 그치? 아, 진짜? 나 아니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 아, 아니 근데 나는 나 오늘도 그냥 뽀뽀신 아니 일단 나 솔직히 너무 재미없게 찍는다고 생각을 해. 오 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그지? 응. 그때 왜 그런 줄 알아? 나도 이렇게 하니까 옆 팬이 있어. 아. 뭔가 좀 팬이 없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 팬 아니야? 다 남순 팬이야. 자극적이긴 해야지. 아, 소원아. 너가 팬이 안 되는 이유로 그걸 했잖아. 참나. 진짜. 무슨 빙수가요? 딸기 빙수랑 망고 빙수요? 팬 자존심 상하는 내 발언이었어. 아. 진짜. 다 회장님, 회장님이랑 같이 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적당히 이게 그.
공부가 나한테 이제 적당히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네가 또 자존심을 또 챙겨줘야 했는데. 아 알겠어요. 비호강, 비호강이래 비호강.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근데 알려줄 수밖에 없어. 뭐 드실래요? 나 포기했어. 어? 뭐 드실래요? 딸기 빙수 좋아하시나? 딸기 맞아. 딸기. 자 딸기 빙수를 그 알죠? 제가 이번에는 오디오가 안 들어가게끔 가거든요. 약간 달달한 부분 틀어주세요. 네. 아 머리가 좀 이렇게. 나도 아 나 이제 약간 코디 쪽도 연구해야겠다. 남자분. 일단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강민아 개새끼야. 연아, 강민아 개새끼가 왜 나와? 저번에 연아 담비랑 새벽 촬영할 때는 저 텐션이던데 오늘은. 와 그때는 와 불리 언니랑 내가 텐션 제일 높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텐션이. 진짜 텐션이. 아 저기 근데 남배우 저거 그 방풀폼 빼야 돼. 어. 알았지. 에 그럼 이것도 다 치워야 돼. 어 되게 예쁘다 여기. 어 분위기 좋아.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카페씬 사실 많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카페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또 오디오도 신경 놔줘야 되고. 오 음악 소리도. 원래 카페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아. 이건 어차피 음악 안 들어가니까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아무렇게. 아, 약간 알콩달콩 먹여주는 거. 천천히 여기까지 왔어. 이제 진짜 어디가 올지 모르겠어. 와, 인정. 기대돼. 그니까. 진짜 엄청. 그 맞춤이 가능합니다. 어떤 협찬이 들어와도. 이제 카페를 차지하고 다녔어. 맞아. 찍으려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냥 막 처먹으면 돼. 네, 처먹으면 돼요. 달달한. 아니 근데 처먹는 건데 알콩달콩하게 처먹어주세요. 약간. 서로 막 웃어주면서 먹여주기. 어, 이거는 그냥 NG 없이 그냥 쭉 갈게요. 자 다양한 각도로 찍을 거니까. 자 여기 뭐 뒤로 좀 빠져주시고 한참 꼬리 뚝뚝 떨어지는 레디 이거 핸드폰 좀 치워주세요. 액션.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이건 내지 말고 뭐 오빠로 안 됐어요 약간 남배우 좀 보면서 웃어줘요 남배우 보면서 아, 서로 안 쳐다봐 서로 너무한 거 빙수만 봐 너무 빙수만 서로 봅니다 자 서로 눈 5초 쳐다보기 하나 둘 셋 5 4 아니 2초 했잖아요 서로 쳐다보라니까 약간 표정이 죽여버리고 아니 너무 안 쳐다봐 서로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해서 3 지금 푸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연화를 서로... 보라고요 엔지 근데 이거 어떻게 컷컷 해가지고 어 상관없어 그리고 위를 봐야 조명 받아서 그 남회장님이 예쁘게 나와요 맞아 아래를 보면 그림자져서 어두워 그 연화는 위를 봐서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네, 저 고개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화는 조금 더 행복해야 돼 알지? 여기서 더? 어 여기서 더 행복해 그 방금 지금 그 느낌 갈게요 큐 와 지금 너무, 너무 좋다. 좋아, 너무 좋아. 또 움직여도 돼요. 좋아요. 약간 역동적인 게 좋아요. 연아가 머리도 만져줘 회장님 머리, 남배우 머리 만져줘.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연아도 먹여주고. 뭐라, 뭐라. 연아도 먹여줘, 먹여줘. 슝 비행기로 비행기로. 자 비행기 간다 비행기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좋아, 이런 것도 찍고. 그렇지. 아, 귀여워. 와, 이거지. 오케이. 이거랑 그 다음에 이쪽 씬 찍어야겠다. 찍어야 돼요? 컷! 이건 진짜 너무 좋았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심지어 그 내가 가는 비행기가. 아, 그건 무조건 넣어야겠다. 아, 셀프 비행기 미쳤다. 그러니까 대사를 진짜. 나 내가 머리만 아프면은 되게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막 자신이 없어. 막. 아. 그래, 다 원큐 같잖아. 그러니까 완전 나 진짜 남배우였다니까. 오늘 약간 근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 안 아팠으면. 어, 좋았어. 그래도 오늘 좋았어요. 예, 네, 끝났어요. 야. 좋았습니다. 회장님, 요 정도면은 막 오래 안 걸렸죠? 그렇게. 어? 아, 나 괜찮았어. 이게 촬영 분위기만 재밌게 해주면. 좋았어. 좋았어. 아, 여기 너무 좋다. 좋았어. 예뻐가지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하... 더 했어요, 뭐? 응? 아씨, 너 뽀찌 챙겨줄 거야? 조금 더 있다 할까? 이미 끝났네. 아, 끝났어요, 끝났어. 아주 얼마나 하려고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아주. 아, 그래도 엔지 제가 인간적으로 안 냈잖아요. 회장님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다음 비스티 보이즈 내 거야. 비스티 보이즈요? 어. 저 오히려 그런 거 더 좋아하긴 한데. 대사 없이 갈게. 어? 아, 어. 아 대사 안, 봐, 안 짜놓지 마. 오! 오. 그때 대본 짜놓지 마요? 야, 배 복부 두 대 강타하고. 아, 그런 거 합을 짜야 돼, 여기. 액션 합. 일단 이거 망고빙수 나온다. 이거 딸기빙수도 먹고 망고빙수 먹어.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어. 와. 드세요, 편하게 앉아서. 여러분, 감찰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많은 진짜? 기대 주세요. 어! 와, 오빠. 그... 와, 와. 와, 대청소 할 뻔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휴휴휴. 근데 이게 뭔가 찍다 보면 더 욕심 생기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만족수는 조금 더 만족스러워. 이게 필요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 이런 거 또 팔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시면은 예쁘다.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과 이렇게 오면은 막 케이크 많아요. 먹을 게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도쿄롤. 어,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거 같아요. 진짜 먹을 게 많은 거 같아요. 커피숍에 이 정도로 먹을 게 많지 않거든, 사실. 아, 뒤, 아, 잠시, 뭐라고요? 39이요? 근데 39 해도 되죠? 제가 그때 방송 내가 좀 안 했어가지고. 그때 어깨가 내가 객관화가 안 됐어. 자기 객관화. 회장님, 저 안 드세요? 웃긴 게 아까도 우리 언니 배달을 하려다가 말았잖아. 응. 배달은? 여기서 배달 시키려고 그랬어. 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내가 디저트 선물하는 데를 그 내가 그거 받았었다? 협찬이요? 어. 받았었다. 아니 벗으셨네. 내가 그 뭐야, 내가 쉬어가지고 광고 훔쳤는데 그때 와 그래도 싸게 했는데 이렇게 그 약간 객관화가 안 됐었어. 남 탓을 해버렸지. 그래서 저때 이게 디저트 쉽게 딱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이 아 하더라고. 아 맛있는데. 맛있어? 왜? 감기 걸렸어. 아, 나 감기 걸려서 참고보면 안 돼. 진짜 그렇게 좀 먹지. 야매 때 탈출하려고 해서 못 먹는 거. 나 원래 빙수를 별로 안 좋아해. 넌 빙수 진짜 맛있는데. 아, 나 그 빙수를 먹어도 과일 빙수는 잘 안 먹어. 약간 초코 이런 거 좋아해? 아니. 약간 말 녹차. 녹차 아니면은 인절미? 팥? 어, 인절미. 인절미가 나이가 차면 좀 그러고 나서. 난 인절미 좋아. 그나 언니도 그래요. 이렇게 던지랑. 나 인절미 좋은데? 너 좀 변신 같아. 나? 근데 인절미로 나이 공격하는 건 조금 그러네. 맞아. 그러니까 뭐 너가 뭐 엄청 어려? 너 몇 살이야? 26. 어리네? 응. 난 그것도, 난 과일 별로 안 먹어. 과일을 안 좋아해? 아, 그러니까 그냥 과일 빙수는 별로 안 먹어. 먹으면 먹는데 굳이 잘 안 먹어. 아, 요즘에 과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
업과일 좀 하고 있어요. 업과일 해야 돼. 왜냐면 비타민 때문에. 견과류도. 야, 과일도 살찐다니까? 맞아 맞아. 과일. 근데 아니, 밥 먹고 과일 먹으면 안 돼. 토마토 이런 거는 괜찮아 조금씩. 와, 칼로 낮은 과일 먹고 있어. 아니야 몇 뭐 먹을 거면 이렇게 좀 많이 먹으면 안 돼. 당분이 많아서. 맞아. 살 오히려 더 많이 쪄. 나 진짜 나 방송에서 맨날 내가 막 뭐 먹잖아 그러면은 아 이것도 떠 이것도 떠 그래가지고 이제 뭘 아무것도 먹어 물밖에 없는 거. 근데 먹는 거보다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운동을 안 하네. 아, 사실 니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하라는 거야. 그렇죠. 식단. 먹는 거 조절해도 빠지긴 하는데 운동을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잘 먹고 운동하면은 행복한 돼지가 돼. 어 맞아. 아, 건강한 돼지. 내가 해봤어. 건강한 근육 돼지. 아 운동만 해도 존나 배몽아. 어 안 돼 안 돼. 안 빠져. 운동하고 이제 식단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 그니까 웃긴 게 오세블리 빙수 안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게 계속 나가. 그러니까. 그치? 내가 여기서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안 먹고 내가 있는데 얘가 왜 속 털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아무식이 털리고 있어. 진짜 그니까. 아 진짜. 괜찮아요. 아 근데 나 뭐 감기도 걸려가지고 어차피. 어? 어? 아프다.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러니까 요즘에 더워서. 어? 냉방병? 냉방병 안 된다. 냉방병 아까 회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냉방병 걸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뺐을 거야.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자려고 했는데 안 틀고 잤다고 하려고 했는데. 냉방병이라고까지밖에 안 했는데. 어, 아니죠? 네. 아까 전에 막 0.3 올, 뭐 벌써 받았다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아니, 저는 말만 하면 왜 공격이 들어오나요? 순위그룹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서. 맞아. 아프면 안 됩니다. 저는, 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 원툴이라고. 어, 근데 연아 요즘에 막 병원 가고 그런 거 잘 안 하네. 티가 안 돼요. 잠깐만. 티가 안 돼요. 인지 안 써요. 어, 왜 좀 써줘. 아, 원래 가는 거야? 그냥 이제 안 쓰려고요.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 좋게 변했네. 어, 근데 이런 말도 될까? 할 수 있었는데 왜? 응? 왜 그때는? 그때는 왜 공개를 하는 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모든 걸 팬들이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줄 알았어. 아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 줄. 근데 공지는 안 쓰는데 고양이 병원 가기는 가지. 가죠. 와. 고양이 챙겨야지. 고양이 병원 공지 있어요. 아 그래. 어,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건 또 쓰는구나.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 나보다. 고양이 아니, 고양이는 인정이야. 맞아. 왜냐면 고양이는 말을 못하니까. 맞아. 원래 동물은 인정이야. 오늘 그 유기견 딱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키우라고. 와, 근데 주인을 어떻게 진짜 기적적으로 찾았어. 어, 나는 어떻게, 근데 어떻게 찾았어? 어. 찾았어? 응. 와 진짜 다행이다. 어 너무 다행이야 진짜. 어떻게 찾았대? 근데 할머니가 문을 잠깐 열어놓으셨는데 강아지가 그냥 뛰쳐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손자분이 계속 찾으러 다니고 계속 이제 파출소에다가도 연락하고 다 했는데 딱 우리가 보낸 그 파출소에 연락이 된 거지. 오.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 왔어요. 빵 선생님한테 그 강아지 주인이라고. 오. 할머니가 잠깐 문 열어놓은 사이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살해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했지. 오야 진짜 좋은 일이었다. 이건 진짜 인정 해주시고. 근데 강아지가 진짜 귀여웠어요. 강아지가 빵 선생님이 원래 주인 못 찾으면 자기가 인보하려고 했었어. 근데 강아지가 엄청 사랑받고 사는 티가 나서. 맞아. 사람 진짜 좋아하고. 맞아. 어쩐지 학부장님 집에다 모줌을 존나 쓰더라고. 막힌을.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 아, 계속 들어온 사람한테 막 우리한테 지져와. 나 주인인 줄 알았어. 정말. 사람인데 한 명은 고양이 있고. 어. 아니, 내 애를... 공지가 진짜 개웃겨. 아, 미나 공지가 레전드. 아니, 내가 제일 먼저 그 학생님네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빵 선생님이 야, 씨발 좋댔어. 야, 씨발 나 강아지 주웠다? 이러면서 갑자기 공지가 올라오고 강아지가 진짜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일단 고양이 어떻게 해요? 고양이 있는 집이 안 되지 않나요? 갑자기 안고 있다가 바로 또 야 이거 어떡해? 야 고양이 레오 있는데 쳐 나가야지 씨발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둘이 대립을 하고 있었어. 임지가 존나 웃기긴 했어. 둘 표정이 아니 진짜 레오 아빠랑 강아지 아빠 그렇게 있어. 아 제가 한번 봐볼게요. 못 봐가지고 못 봤어요? 미나 공지. 와 레전드 공지였어. 근데 그 내 표정이 다 웃겨. 레오 표정까지 있어. 그거 레오 표정까지. 레오 수장님 빵 수장님 강아지 넷다 표정이 존나 웃겨. 다행이다 살아. 그러니까 아
그런 나는 일이 또 근데... 장난인 줄 알았어. 나는 빵 사장님이 지각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나도 야, 어그럽고 혼자 아, 도대체 어떤 이미지야. 나 지금 지각하니까 봐달라고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어그럽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진짜 강아지를 안고 왔어. 어그럽고 있는 줄 알았어. 웃기다 웃기다. 그럼 잘 찍었죠? 도로에서 뱉었어. 아니 사람들이 심지어 아 감찰팀 이건 영상 스포네 이러는 거야. 어 이게 그냥 연출인 줄 알고. 아 강아지가? 어 그랬으면 또 좋아하겠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강아지 찾아줘야 돼. 그치 그치. 어. 근데 오늘 근데 진짜 레전드였어. 영상에 나오긴 합니다. 영상에 강하죠. 나 특별출연 사례비 대신 저희가 그 영상에 촬영 출연했어요. 아, 자꾸 자연스럽게 막 자꾸 출연하는데 그냥 냅뒀어요. 맞아. 빨리빨리 돌아다니더라고. 학사님의 어, 집에. 자기 집인 거 아니야? 잘 돌아다니더라. 아 오늘 근데 진짜 피곤하다. 우리 12시간 밖에 있었네. 와. 아 맞네. 우리 신승호 있으니까. 재밌다. 회장님도 계속 근데 집보로 다니시고 나빠도 돌아다니시고 대신기시고 아, 티를 아, 웬만하면 안 내고 싶은데 네. 눈깔이라 여기가 좀 계속 좀 해주니까 만져야 될 정도로 이게 계속 심한 것 같아. 들어가서 잠을 못 자서 그래. 어, 들어가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몰려와서 그래. 이게 하얀데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생각해. 어, 내가 자꾸 나 신경 쓰게 해서 그렇긴 해. 좀 저희 다 아니야 생각하니까 방송 할까요? 방송을 싹 할까요? 저희 다 이제 3시 반이다. 부럽다 해? 어. 네 3시 반이요. 네. 방주하면 될 것 같아요. 3시 반이라서 무슨 시간까지 촬영을 다 해가지고 오늘 진짜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 영화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 순위권 일요일 오늘 안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안녕. 안녕.